출간될 책의 내용을 저희가 연속해서 방송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책 제목과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지금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부제가 심리 역사 문화로 한국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제목의 책입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간단 요약. 저희 사람들이 다 우리 한국인의 민족 심리, 네. 민족성에 관한 책이죠. 네, 민족 심리, 민족성. 네네. 네, 냄비 근성 이런 거. 아, 네네. 이제 그런 거 제일 많이 하네요. 바쁘다 바빠. 빨리. 자, 한국인의 집단 심리 그러면 제가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거든요, 사실. 네. 예를 들면 뭐 불안증 폭사회, 트라우마 폭사회, 후교 중독 사회. 그런 책들이 다 한국인의 집단 심리를 다룬 책들이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다룬 게 한국인들이 뭐 우월감 트라우마가 있다, 분단 트라우마가 있다, 뭐 등등. 대부분 아팠어요. 네. 안 좋은 쪽,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 불안하다. 네.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 민족성은 아니에요. 집단 심리는 맞는데. 신자유주의로 인한 신자유주의가 강요한 어떤 병적인 심리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런 심리는 우리 민족만 갖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는 네. 미국인, 일본인, 유럽인 할 거 없이 네. 그런 심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 한국인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한국인은 한국인만의 어떤 고유한 집단 심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민족 심리이고 민족성이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강요된 집단 심리 그런 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이제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심리 또 가지고 있는 그걸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한국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죠. 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가 충돌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갈등을 빚고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이 책을 썼고 예전부터 사실 이런 연구를 하고 싶었던 건 아주 오래전부터죠. 심리학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까요? 그건 저만이 아니고 아마 한국의 건강한 심리학자면 다들 이 주제를 연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 심리를 연구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대한민국 심리학자가 인간 심리를 떠들고 뭐 미국인의 심리를 떠들기 전에 한국인이 어떤 심리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 뭐 미국 심리학자 연구해 주겠어요? 한국 심리학자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가장 잘 알고. 네, 가장 잘 알고 가장 하고 싶기도 하고 동기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춰져 있는. 네. 그러니까 일본인의 심리는 일본 학자가 해야 돼요. 미국인의 심리는 미국은 학자가 하는 게 좋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인의 심리는 한국인 심리학자의 어떤 의무이기도 하다 밝히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손을 댄 거죠. 네. 원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쭉 저서를 보면은 인간 심리 이런 거 좀 연구를 하셨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의 어떤 부정적인 심리 현상 최근 이제 벌어진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에 이렇게도 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민족성에 대해서 연구하신 책은 없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준비한 책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게 야금야금 중요한 네. 내용들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민족성 말씀하셨는데 민족성 챕터라는 곳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뤄왔던 한국인의 집단 심리는 신자유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심리이기 때문에 한국인만의 특성은 아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같이 세계인들과 섞여 살아가는 사회에서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민족성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네. 다 섞인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물음표가 생기는데 한국인만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민족에게도 있는 건지 민족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온 질문하고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계인들이 섞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뭐 요즘에 과학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 미국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면 갔다 와야 되죠. 네. 가서 체험하기 전에 잘 모르죠. 근데 지금은 미국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막 알고 실시간으로 보니까요. 또 미국 사람들도 오징어 게임 보고 그러면서 또 한국 거가 흡수되고 네.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되는데 옛날보다 속도가 빨라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성이라는 것이 고정된 폐쇄된 집단 내에서만 형성된 건 아니에요. 교류 과정에서 형성된 건데
옛날에는 그 교류가 매우 굼뜨고 느리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그 민족 단위로 보통 네. 민족 심리가 형성됐을 뿐이죠. 지금도 영향을 주고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생활은 같은 민족끼리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맹국 씨 주변에 뭐 외국인들 많이 살아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진짜 간혹 만나는 건데 그래서 전 세계인이 같이 네. 산다고 하는 것도 잘 믿겨지지가 않은 지경이에요. 아, 저도 오늘 나오다가 미국 사람 두 명 봤어요. 아, 오셨어요? 근데 어때요? 이제 주변에 이제 보면 말 섞고 그래요, 같이 친하게? 아우, 아니요, 저는 전혀 말 걸까봐. 저 민족 배타주의자예요. 아, 그럼. 그러면 영어 울렁증 있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한국식 문화에서 생활하시고 오후에는 일본식 네. 문화에서 생활하시고 이럽니까? 약간 제가 일본 만화 볼 때는 일본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계속? 아니 안 받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이게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옛날부터 빨라지고 네네. 또 빈번해지긴 했어도 깊이 있게 영향을 받지 않나요? 의연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한국 문화고 한국의 언어잖아요. 한국인끼리 생활이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민족성이라는 것이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쉽게 없어지지도 않거든요. 긴 역사적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게 민족성이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한국인들을 그렇게까지 폭격해서 정신을 황폐화시켰지만 이 민족성이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네. 그런 것만 봐도 굉장히 견고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오랫동안 이제 버티는 힘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국인과 미국인은 달라요. 미국 갔다 오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달라요. 거기는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계속 인사해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꾸 저 인사하기 싫은데 자꾸 저한테 인사했어요. 인사 안 하면 총 맞으니까. 그런 민족적 특성이. 약간 농담이고 네. 일본하고 한국인은 똑같냐. 달라요. 다르죠. 겪어본 사람들은 그 얘기 꼭 합니다. 많이 다르다. 완전 다르죠. 네, 많이 다르다. 제가 또 일어일문학과 출신으로서. 잘 알겠네. 제가 일본 소설 읽을 때도 네. 굉장히 저랑은 안 맞아가지고, 정서 자체가.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뭐,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일인과 프랑스인이 달라요. 아, 그렇겠네요. 우린 네. 똑같다 그러는데, 화내요, 그러면. 뭐가 똑같냐고. 우린 쟤랑 다르다고.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수성이 있거든요. 있죠. 네. 민족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민족성 없다 그러면 그럼 한국인이 왜 한국인입니까? 민족성이 없다면 한국말 쓴다고 한국인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족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게 섞여 사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성이 있다는 거는 한국인은 정말 강하겠네요. 민족성이 강하죠. 계속 한 나라에 계속 오래 살았는데 네. 그 교류 과정에서 오히려 형성된다 이 말씀이 전 또 기억에 남는데 뭐냐면 내 색깔을 보려면 너하고 다른 걸 확인하면서 더 강해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뿌리 깊은 어떤 민족성은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비교를 통해서 흡수하고 어떤 거는 이제 거부하고 하면서 더 튼튼해지는 게 있죠. 그럼 민족성이라는 게 어떤 폐쇄적으로 진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보네요. 아, 그럼요.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깊어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 되게 굉장히 재밌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민족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언어와 문화 이거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 언어, 문화 이렇게. 그게 어떻게 좀 그 어떤 과정으로 영향을 네. 끼치게 되는지. 언어와 문화만 말씀드리면 언어는 심리의 표현이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의식의 표현. 아니, 무의식의 네. 표현이기도 하고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뭐 화나면은 욕설이 나가는 거고. 기분이 좋고 자기가 그러면 친절한 말이 나가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언어는 곧 마음의 표현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내면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가 외화되고 표현되는 게 바로 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언어. 그런데 동시에 언어가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요. 언어는 그러니까 심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고 네. 언어가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면 더 화가 나는 거고 부드러운 말을 쓰면 화가 좀 가라앉고 그러거든요. 네네. 일상에서는. 그래서 부부싸움은 존댓말로 하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주장했던 심리학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상대성 이론인데요. 네. 이게 조금 세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요지는 언어에 따라서 심리에 영향을 준다. 언어가. 네네. 그거예요. 요지는. 네. 예를 들면 어떤 부족은 숫자가 1, 2, 3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없대요. 어? 그러니까 이제 원시 부족. 네. 지금도 이제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숫자 못 세거든요. 네.
다 여섯 개 보여주고서 이거 얘기하라고 그러면 많아요 이러지. 여섯 개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세 개를 인식할 때 여섯 개를 인식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사례가 꽤 있어요. 그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고 언어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한국의 언어는 미국 서양의 언어하고 좀 틀린 점이 맥락을 중시하는 상황 중심적 언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학자들은 미국은 사랑해라는 말을 할 때 I love you 딱 정확하게 주어 목적어 동사가 들어가죠. 나는 너를 사랑해. 앞에 둘밖에 없는데 그 짓을 해요. 네?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 그죠?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냥 사랑해 그러죠. 네. 네. 사랑해 그러면 아 나는 너가 없구나.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혹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뜻을 저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 네. 그냥 그 말을 알아듣는 거죠. 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구나라고 다 알아듣죠. 네. 그러니까 한국어는 주어, 목적 이런 거 많이 생략해요. 그러네요. 또 예를 들면 어디 파티 같은데, 잔치집 같은데 갔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누가 없어졌어요. 그럼 옆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갔어? 이러면 다 알죠. 한국 사람들은요. 네.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네. 그 사람이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면서 가서 이거 갔어라는 한마디 질문에 다 나와야 다. 미국 사람들한테 딱 갔어 그러면 갔다. 뭐 못 알아들어요. 아 일단 못 알아들어 무슨 얘기인지. 누가 갔냐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언어를 쓴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과 맥락을 엄청나게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발달할 수밖에 네. 없죠. 그걸 파악 못하면 언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설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은 욕설이 몇 개밖에 없잖아요. 손에 꼽고 표현을 잘 못하는데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분노를 아주 스펙트럼하게 아주 세세하게 다양한 네. 은유와 비유를 상황과 맥락을 넣어서 막 상상이 되게 맞아요. 욕을 하니까 네. 아 그것도 우리의 어떤 민족성 같은 거네요. 네. 언어의 맥락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감정이 섬세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한국의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색깔을 표현하는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언어를 쓰는 민족일 경우 사고방식이나 심리상태가 네. 다른 민족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의 요지예요. 네네. 그래서 언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어를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언어에는 민족성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 표현 언어 습관 이런 데에는 우리 민족성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자연히 민족성을 습득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인데요. 이 문화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라서 남대문, 뭐 팔만대장경 이런 것도 문화고 밥 먹는 습관,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습관도 다 문화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넓죠. 사실 문화라는 게. 이 문화도 당연히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왜냐하면 이 문화 안에는 그 민족이 그동안 쭉 발전시켜온 민족 심리, 민족성 이런 게 다 체현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문화화라 그럽니다. 문화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족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특별히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화는 이제 정신문화라고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민족성이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말을 쓰고 한국 문화를 접하고 네. 한국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히 한국의 민족성은 전승되는 겁니다. 네. 과거로부터.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뭐 가족 생활에서도 한국인 특유의 그런 민족성들을 부모로부터 전수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성은 계속 유지 발전된다. 되게 듣는 분들 지금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성이 뭔데? 궁금하시죠? 한국인의 민족성. 자, 그건 다음 편에 얘기했고요. 오늘은 민족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잡으려고 네. 하는 겁니다. 네, 민족성이 고정불변한 게 아니고 새로운 민족성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래 걸린다면서요, 민족성을 가지려면.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창조가 하루아침에 된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 네. 그게 이어지면, 오랫동안, 먼 후손들은 아. 그걸 민족성으로 가지게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아. 근데 이미 한국인은 하나의 민족성을 창조하는 중이잖아요. 항쟁민족. 촛불항쟁. 네. 항쟁의 민족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방 이후에만 해도 여러 차례 성공시키면서 네, 그러네요. 현재 거의 체질화시키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게 이어지고 나면 나중에 한국 민족은 그야말로 항쟁의 그 항쟁을 하는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도 있어요, 민족성은 그런 점에서는. 그런 것 중에 고전불변, 아니요, 오랫동안 지금 갖고 있는 민족성의 뭐 대표적인 거랑, 그리고 새로 좀 형성된 걸로 보여지는 그 촛불 말고, 저희가 좀 이해하기 더 쉬운 거. 저는 없죠. 없나요? 네. 아, 아직 형성하기 좀 어렵나요? 네.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죠. 촛불이 지금은 가장 상징적인. 네. 그... 아직 형성은 안 됐지만 네. 가능성이 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네. 근데 그 사실 촛불도 더 뿌리를 치고 들어가면 인간 중심성과 상당히 상관이 있거든요. 이미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네. 네. 그게 이어져서 발현이 이렇게 그렇죠. 된 거네요? 네. 오늘날의 현대적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사실 민족성으로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기저에는. 네네.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또 더 자세히 다뤄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 민족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일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우리가 우리를 알고 싶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일 궁금한 게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나의 뿌리. 네, 이번 뭐. 찍은 사람도 심지어 제일 알고 싶으신데. 알고 그것도 알고 싶겠죠. 그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네.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심리에서 기초한 거고 뿌리를 알고 싶죠. 우리 한국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뭐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궁금한 거고 그게. 그렇죠. 그렇죠. 다른 네. 점도 좀 찾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거. 그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것과 통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전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 네. 인간 본성이 실현된 사회가 건전한 사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원만하게 잘 실현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예요. 그것을 가로막는 사회는 병든 사회고 모든 인간에게 통용되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지구인. 보편성이에요. 네. 그럼 전 지구인이 다 똑같은 사회를 만들 거냐? 그렇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건전한 사회이고 그것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 또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냐? 우리 민족성에 맞아야 돼요. 네. 민족성에 맞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국인은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특수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 인류에게는 인간 본성의 네. 실현이 중요하다면 한국인에게는 인간 본성의 실현은 당연한 것이고 민족성 실현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이러이러할 때 제일 행복하더라. 그럼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민족성에 맞게. 그렇죠. 근데 굳이 민족성에 반대되는 사회를 만들면 행복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될지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될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그동안 한국 사회는 우리 민족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질주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족성을 살리는 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걸 좀 바꿔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민족성을 파괴한다면 한국인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적어도.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전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 민족성을 알고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그 이제 그 머릿말이죠. 이게 지금 민족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예시로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이 한국인의 민족성에서 비롯된 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자살공학이라는 저서도 내셨고 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자살률 1위잖아요. 네. 지금 10대 자살률은 진짜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일어나는 현상인지, 이게 왜 민족성이랑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 얘기만 먼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본문에서 그걸 다루고 있는데 네.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거의 집어삼켰지 않습니까? 이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개인화입니다. 네. 대표적인 특징이 개인 간 경쟁 체제잖아요. 각자 도생이라. 네, 각자 도생 체제. 그전까지는 최소한 자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집단 경쟁 체제였어요. 그러다가 신자유주의 체제가 개인 경쟁 체제로 전환시키면서 다 개인화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 공동체 체제. 근데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주의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됐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잃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다 해체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견뎌낼 수 있는 강도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은 이거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습격을 받은 이후에 정신 건강이 너무 나빠졌죠. 그 이후로 자살률이 높아졌죠. 치솟았죠. 네. 타격이 더 컸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성하고 완전 상극이에요. 제가 볼 때 완전 상극입니다.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이런 시스템을 우리한테 강요하다 보니까 한국인들한테 한국인들이 못 견디고 자살을 하고 또는 뭐 정신이 망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한국을 지배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네. 방송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이제 조금 우리가 민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지금 책 출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방송 할 때까지 되게 기다리실 텐데 오늘 그래도 대표적인 민족성이 뭔지 간단하게 네. 짚어주시면 제가 책에서 쓴 분석한 게 다섯 가지예요. 우리. 그다음에 인간 중심. 네, 비종교. 그다음에 도덕. 낙천. 이 다섯 가지로 제가 책에서 설명했습니다. 뭐가 제일 흥미로우세요? 저요? 비종교? 아, 비종교 너무 재밌겠어. 이거는 너무 궁금할 거죠.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든요. 자, 과연 어떻게 풀어가실지 네. 너무 기대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음 방송부터 한 편 한 편씩 내용을 짚고요. 그리고 이제 책이 출간되면은 저희가 출판 기념 강연, 출판 기념회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현장에서 많이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거니까 네. 오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결정되는 대로 공지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민족성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한국인이 가지는 민족성 다섯 가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어떻게 윤석열을 우리 국민들이 뽑을 수가 있냐? 우리나라 망했다. 우리 국민들 개돼지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매일매일 윤석열 얘기가 아니라 희망적인 메시지, 우리 한국인이 어떻게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을지 그런 과학적인 방도를 수립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태형 상담소, 여러분 이름 잊지 않으셨죠? 김태형 상담소, 아 말할 때만 웃기네.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네, 늘 그렇듯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동양인이 기본 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서양인들이 그렇죠. 서양 학자들이. 아, 서양 학자들이. 네, 그 얘기하죠. 보기에. 네. 근데 일본은 가짜 집단주의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쓰셨더라고요. 괜찮죠. 일본 놈들이 와서 태어날까 봐. 이게 그래서 진짜 모범생, 가짜 모범생 뭐 이런 개념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서술하셨는데 가짜 집단주의가 좀 어떻게 드러난지 일본과 한국의 차이 이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전체주의죠. 이게 가짜 집단주의가.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집단주의, 우리주의를 갖게 된 것은 자발적으로 갖게 됐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았고 그렇게 살아보니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집단주의, 우리주의 성향을 갖게 된 거거든요. 네.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죠. 그게 좋아서 가졌다기보다는 그렇게 안 하면 혼났기 때문에 또는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일본에서 그 대지진 났을 때 해일이 막 덮쳐서 그 할머니가 바다에 표류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일본에 구조하려고 막 찾았을 거 아니에요? 네. 찾았어요? 찾아서 방송에서 인터뷰로 이제 처음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할머니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에? 나 지금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한국 사람이니까. 아, 민폐를 끼쳐서? 끼쳐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ISIS인가? 그 테러단체 납치돼서 아들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네. 우리나라도 한 명 있었죠. 네. 그때도 아버지가 인터뷰할 때 제 자식 때문에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1어 1문학가잖아요? 저 일본어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이게 습관적으로 일본인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많이 쓰는 말이죠. 아주 많이. 뭐, 실례합니다. 뭐,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딱 이 문구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많은 일상용어예요. 우리가 서운하다, 섭섭하다 하는 것 같은 자존심. 아니요. 그거보다 더 이제 의미가 세죠. 1어 1문학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바다에 그렇게 오랫동안 표류했다가 구조되면 첫 마디로 뭐 아까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아들 문제로 그렇게 심려를 끼쳤다 만약에 그래서 네. 국민들이 걱정해 줬다. 그래서 네. 인터뷰를 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네. 그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뭐 이런 거 인사부터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는 것은 어떤 사이 하는 말일까요?
남 사이. 맞습니다. 남 사이예요. 남남일 때. 어... 남남일 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폐롭게 조정하다고. 그러면 고맙습니다는 어떤 사이? 한편. 우리 사이. 네. 우리 사이일 때 하는 얘기죠. 가족 관계에서. 어, 가족 관계인데 내가 필요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나 구하려고 그래? 안 구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구하려고. 당연히 구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구해줬어. 그럼 가족들한테 뭘 느껴요? 감사함. 고마움을 느끼죠. 네. 민폐 끼쳐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네. 고맙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 구하면 섭섭하죠. 예. 네. 안 구하면 섭섭하고 서운한 거지. 이것들이 나를 바다에다 그냥 내비두고. 어. 이럴 수가 있어. 막 네. 화를 내죠. 안, 그렇죠. 안 구하면.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필요하고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돼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할 때 우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요. 우리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우리 관계로 본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잠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딱 구해주면 첫마디가 무조건 한국 사람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민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안 할 일을 하게끔 만든 것 같이 얘기하는 폐 끼쳤다 이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집단을 신경을 쓰게 만들었다. 아. 남들한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주의라고 딱 얘기하시니까 네네. 이해가 되네요. 되죠. 뭔 말인지 알겠네요.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개인주의자인 거 아니에요. 네. 남남으로 사는. 네. 그런데 전체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집단주의 성향을.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 가지가. 충돌하겠죠. 충돌하고 분열되겠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마음이 두 개가 있어요. 혼내, 다테마에 들어봤어요? 혼내? 혼내와 다테마에. 혼내는 속마음이에요. 본마음. 다테마에는 겉마음.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네. 겉마음이에요. 사회적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음이 두 개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도 마음이 두 개지? 이러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진짜로 다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갖고 있거든요. 네. 혼내와 다테마야를.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것을 잘 숨기냐면 몇십 년 같이 산 부부가 서로의 혼내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속마음을. 직장생활 30, 40년 해도 혼내를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본에 직장생활 20년 했는데 상대방 전화번호 모른대요. 집에도 가본 적 없고. 어머. 그냥 진짜 일만 하는 거예요? 네. 사생활에 있어서는 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한국 사람들 10년이라면 집이 뭡니까? 10년이요? 10년이면 벌써 지금 서로 경조사 다 다녔어요. 그치, 애까지 다 알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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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화장실에 칫솔이 뭔지도 알고. 제가 키웠죠, 네. 그 집 애를 10년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우리가 틀린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마음이 두 개다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한테 너 마음이 두 개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이에요. 엄청난 신뢰죠. 앞뒤가 다르다, 네. 막 이런 표현. 그 있잖아.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속마음, 겉마음 다른 걸 엄청 싫어합니다. 표리부동하다 그래가지고, 야, 저 자식은 겉과 속이 달라. 나쁜 놈이야, 상대하지 마. 이런잖아요. 그렇게 치면 일본 놈은 다 상대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은. 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물론 걔 중에 한두 명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렇다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겉과 속이 비슷한 편이라고 봐야 돼요. 확연하게 분열돼서 두 개의 마음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말 자체를 이해 못하죠. 마음이 두 개라는 거를. 근데 일본인도 이해하고 미국인도 이해합니다. 미국인도 가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왜 걔들도 사회적 가면이 있거든요. 네. 우리도 가면은 있죠. 사회생활을 할 때 좀 더 밝은. 한국 가면은 거의 모습. 투명에 가까운 거예요. 이 정도는 안 쳐줍니까? 외국의 네. 거에 비하면 거의 투명이에요. 외국 거는 완전히 그 가죽 가면 까만 거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거. 아니 사례 중에 유모차 사례를 들으셨어요. 네네.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너무 재밌던 거예요. 아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 겪었던 일을 쓴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 유모차를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일본 열차 이제 지하철이죠 탄 거죠. 내가 울어. 우는 순간 그 열차 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두 사람을 하는 거야. 착 불이 빡 나. 짜리리. 저것들이 애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럼요. 무섭죠. 그러니까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스미마셍이죠. 하다가 다음에 기차가 쓰자마자 불이 나게 들고 내렸어요. 이런 장면을 보고 놀란 거죠. 한국 사람인 걸 보고. 왜 저 우리랑 너무 다르다 느낌이. 그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한국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유모차를 누가 데리고 탄 거예요. 엄마가. 내가 막 울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그렇죠. 아유, 엄마 힘들게 외우라. 그러면서 막 이제 알라알라 하고, 옆에 있는 애들은 막 스마트폰에 뭐 켜서 보여주기도 하고. 난리 먹었어. 도와주려고 막,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리고 주변에서 막 째려본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걸 째려봐요? 애가 웃는다고 째려봐요? 안 째려보죠. 그걸 보면은 어머님이 힘들어 할 걸 알기 때문에 다들 일부러 안 보죠. 당황할까봐. 그래 보더라도, 째려보는 게 아니고, 우호적 시선과 이 안타까움 같은 걸 보지. 어떡하냐. 애가 어떻게 저거. 그래서 한국 엄마도 또 그거 갖고 미안하다 안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미안해하진 않잖아요. 그냥, 아유, 뭐 사람들 시끄럽게 왜 그래, 그런 정도 얘기하지. 그리고 다음에 내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끌고. 갈 때까지는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내리는 건 못 본 거 같아요. 누가 내리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 문화가 없죠. 일본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패 끼치는 행동 같은 거. 우리는 그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 아세요? 그 아기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으면 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기랑 놀고 있는 거. 아, 맞아요. 그래서 아기가 갑자기 막 웃거나 이러면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면 갑자기 다 딴짓하고. 그게 너무 재밌는 장면이거든요. 늘 아기를 보면은 막 어떻게든 막 재밌게 해주려고. 귀여워서. 물론 일본도 그 애기들 좋아하는 그런 문화는 있겠지만 그 폐를 끼치는 그 장면에서는 날카로워지는군요. 울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쎄 얘기해서 민폐잖아 이거는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신기하네. 그럼 일본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민폐를 끼치는 걸 무서워하겠어요? 그랬다가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혼나니까. 혼나니까는 거죠. 그 이지메라 그러죠. 일본에서. 집단적 따돌림. 집단의 규칙을 위배했을 때, 뭐, 힘 있는 사람이 쟤는 우리 규칙을 어겼어. 그럼 집단 따돌림 해버리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화가. 이즈메가 원래 일본에서 시작된 문화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든 빨리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폐를 끼쳐서 받아. 그런 게 생활화 습관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면 문화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DSM-4까지 4에서 등록이 됐었나요? 문화증후군이 한국 화병 이 등재됐었죠. DSM-5에서 또 사라졌다는 얘기를 누가 하던데. 하여튼 4에서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증후군으로 화병을 등재했어요. 근데 일본은 뭐였을까요? 일본의 문화증후군은 참작병? 대인공포증이에요. 대인공포증?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집단.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증후군 이게 되겠죠. 근데 굉장히 친절한 느낌이죠. 그게 조화로운 다테마이죠. 그게 다테마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친절한 나라.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안 친절하면 죽어. 혼나거든. 그런 거. 그런 무섭네. 억압된 안에서의 친절함인 거. 그래서 군국주의로 됐을 때, 이 일본 그 군국주의자들이 한국인들한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친절했나요? 혼내가 나오면 무섭죠, 얘네들이. 그러네요. 인간이 어떻게 그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역기적인 범죄에 대해서 참 착한 사람이 왜 그래. 뭐, 혼내와 다테마의 문제인데. 뭐, 지킬 박사 아이들도 이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렇군요. 일본, 괜찮은 건가, 지금? 갑자기 또, 일본도 또 걱정하기 시작했어, 지금 나. 거기에서도 또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은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이 가까운 나라인데도. 중국이랑 다른 점도 있나요? 중국이랑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중국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은 좀 자료를 좀 봤는데 분명하게 또 다른 점이 있다고 보니까 중국은 우리랑 다른 건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도 우리만큼 우리란 말을 전혀 안 쓰는 나라입니다. 또 우리 문화가 특별히 없어요. 중국도. 거기는 또 그리고 다민족이 섞여 살다 보니까 그것도 있겠죠. 그런 네, 도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민족성에 대한 개념을 다뤄봤고요. 오늘은 가장 책에 많은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우리주의에 대한 해설 파트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그 책을 다 이제 사서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 설명 없이 그냥 질문만 빨리빨리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한국인은 책에서 한국인은 일반적인 집단주의랑 다른 우리주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우리주의 이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축구팀 예를 들자면요. 개인주의 축구팀은 각 선수들이 개인의 이익과 성적을 위해서 축구
축구를 하는 거예요. 네. 팀을 이루고 뛰지만. 그래서 승리해서 상금을 받으면 골 넣은 선수가 80%, 어시스트한 선수가 20%, 나머지는 못 받아요. 네. 이런 무조건 골 넣어야죠, 그러면. 네? 무조건 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시합을 할 때는 선수들은 뭘 위해서 뛰겠습니까? 골을 넣기 위해서 뛰죠. 성적, 개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개인주의 사회라고 네. 볼 수 있죠. 네, 오늘날의 한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승자 독식이 지배하는. 그리고 집단주의 축구팀은 팀 선수들이 팀의 승리를 위해서 시합을 하고 승리를 했어요. 골 넣은 선수한테 조금 더 주긴 해요. 보너스로. 경력은. 근데 많이는 차이 안 나.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게 상금을 분배해요. 네. 자, 그러면 선수들은 그 다음에도 시합을 할 때 뭘 위해서 뛰겠어요? 다 같이 잘 좋은 우리 팀이 잘 됐으면 좋겠다. 승리, 팀을 위해 뛰겠죠. 그게 집단주의 축구팀이에요. 집단주의 사회고. 그러니까 집단주의 사회는 결국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평등한 관계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회거든요. 네. 개인주의 사회는 불공정한 분배, 불평등한 분배, 승자 독식이 벌어져서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회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주의는 도대체 뭐냐? 네. 집단주의만 돼도 좋아 보이는데. 그것도만 해도 괜찮잖아요. 네. 우리주의는 뭘까? 우리 진짜? 집단주의의 최고 완성판이라고 보면 돼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개인주의 축구팀 선수들은 사이가 좋을까요? 서로 은근히 경쟁하겠죠. 네, 서로 막 내심으로 경쟁 관계. 겉으로는 웃어도 네. 상대방 자빠지면 좋아하고 그쵸, 그쵸. 다리 부러지면 더 좋아하고 그다음에 생각만 해도 슬프다. 시기와 질투. 골 넣어서 상 많이 받으면 뒤에 가서 막 이제 울고 열받아서 이런 관계일 거 아니에요? 집단주의 축구팀은 사이가 어떨까요, 선수들 사이가? 그래도 뭐 이렇게 단결도 되고 좀 화목하겠죠. 아주 네. 좋다고 봐야 돼요. 네. 화목하다. 화목하다. 그러면 우리주의 축구팀은 어떨 것 같아요? 화목 열정이 정도가, 더해진다. 화목 정도가 아니라 한몸. 한몸. 아, 한몸. 일심동체. 일심동체.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부당하게 태클을 받았어. 네. 고의성이야. 모든 선수가 달렸던 상황에 상황을 죽여버린단 말이야. 아, 그런 야구팀의 그런 약간 민치 문화라고 하라면 무슨 문화라고 하지? 막 뭐 이렇게 부당하게 막 하면 막 갑자기 달려드는 게 그 진짜 문화라던데.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좋지는 않은데 네. 그게 이거는 정의롭다는 거죠. 그냥 정의로운 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에 하나 거의. 그러니까 네 감정이 내 감정이고 네가 받은 대우는 내가 받은 대우고. 네 마음이 거야? 내 마음이고 너는 나고 나는 너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따로 내 나와 너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디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냐면 그 워킹 데드라는 드라마 이거 좀비 드라마 미국 거. 네. 시즌 10까지 나왔는데 재미 되게 없더라고 뒤에. 다 보셨어요? 아니 18까지 봤나? 그까지 봤나? 근데 앞엔 되게 재밌어요. 제가 네. 좀비 매니아라서 열심히 봤는데 하여튼 안 보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그 릭이라는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네. 그 사람이 또 출연료가 문제로 도중 중도가 차 있는데 막간 정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건 네. 뭐 드라마 내용하고는 안 맞는 행동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네. 건데 어쨌든 릭이라는 사람은 되게 정의로워요. 정의롭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사람들 가족도 있지만 같이 만나서 자기가 이제 팀을 이루거든요. 네.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릭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겠죠. 네. 나쁜 놈들은 못 베기는 거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릭의 공동체가 커져요. 점점. 릭의 공동체의 특징은 다른 데랑 비교하면 어떤 거냐면 다른 공동체는 사이좋게 살고 막 이제 화목한 척 하는데 좀비가 쳐들어오면 옆 사람을 이렇게 좀비한테 던지고 좀비가 기회를 먹을 동안 도망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릭의 공동체는 어떠냐. 동료가 위기에 처하면 동료를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어. 더 강해지고. 희생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활한 사람들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나보다 공동체를 더 중시하고 서로 그냥 한마음처럼 움직이는 눈빛만 해도 오른쪽으로 돌아 이게 나오는 거죠. 막 거의 그렇게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성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뒤에 가면 좀 흐지부지 되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거의 이제 일심동체에 가까운 그러니까 릭과 그 친구인 뭐 대릭인가 할 관계 그다음에 네. 또 군대에서 보면 전쟁할 때 보면 이 동료들 사이에 엄청난 전우애가 있는 집단이 있어요. 전우애가 싹 터서 네. 그 전우애는 거의 동료를 자기 위해서 자기 목숨 막
그 수류탄 날라오면 가슴으로 막 이렇게. 근데 보통 그 누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확 강해지는 경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공동의 목적이 있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로 잘해주는 거죠. 잘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간의 사랑과 의리, 정 이런 게 막 지배하면서 끈끈하게 막 달려붙는 융합이 되는 거예요. 행동에 0.001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단주의가 오랫동안 잘 운영이 되면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니까 네. 그 사이에서 막 사랑으로 막 맺어지고 의리가 싹 트고 영웅본색을 저리 가라죠. 그 다음에 정이 막 넘쳐 흐르고 이러면서 눈빛만 교환해도 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상대방 마음을 금방 알아채고 해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 이걸 일심동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집단. 그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의 집단인 거죠. 집단주의의 최고봉이다. 최고봉이다. 네. 거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집단주의 하면 전체주의랑. 저는. 개인을 다 존중하지 않고. 그쵸, 막. 다 맞춰라. 개성이 막 없어지는 거다. 사회라느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체주의는요, 축구팀으로 예를 들면, 감독이 열심히 뛰어서 너희 선수들한테 열심히 뛰어서 우승을 하면, 골고루 상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상금이 나니까 자기가 다 가죠. 그리고 항의하는 선수는 몽둥이를 막 패. 입을 막.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다음부터도 팀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 아. 안 그러면 또 맞으니까. 네네. 하지만 상금은 항상 감독이 먹어. 이게 전체주의예요. 네. 확연히 다르네요. 확연히 다르죠. 네. 집단주의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그 집단주의가 곡해된 건가요? 전체주의라는? 그 군부 독재가 네. 집단주의를 전체주의랑 똑같은 거로 자꾸 네. 왜곡을 했어요. 그래놓고 지네들은 맨날 집단주의를 고치했죠. 그러니까. 그게 전체주의예요.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런 그러니까, 거. 감독이 그러니까 감독이 팔아먹은 거잖아요. 집단을. 네. 집단을 위해서 뭐 희생해라 그러면 한데 사실은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라 뜻이었죠. 박정희나 히틀러도 그런 거니까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주의의 본질은 집단주의의 가면을 쓴 개인주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개인이나 소수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집단을 팔아먹는 이게 가짜 말로만 우리 네, 가짜 집단주의인 전체주의죠. 근데 그게 인류 역사에서 많았잖아요. 일본 군국주의, 네. 히틀러 독일 뭐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단주의 하면 이제 그런 게 떠오르니까 싫어하는 것도 있고 또 한국에서는 워낙 개인주의를 찬양하는 사회다 보니까 집단주의는 전체주의다 이런 식으로 매도해온 것도 있죠. 그렇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주의라는 거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주의 멋있어 보여. 멋있어 보이지 않아? 네. 우리 이렇게 눈빛만 날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아름답겠어요. 네, 저는 막 진짜 깜빡이만 봐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 이런 데서 살면은 맨날 울면서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우리주의 저도 일상생활에서 만나보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생활에서 좀 구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례가 이렇게 딱 그려지지 않은 거죠. 축구 선수가 아니니까. 아주 화목한 가족. 화목한 가족. 아주 화목한 가족. 아, 그것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드물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물론 신자유주의 체제라서 네. 드물죠. 네. 근데 화목한 가족은 그야말로 눈빛만 봐도 서로 뭘 원하는지 아는 정도로 마음이 통하죠. 서로 배려하고. 배려해주고, 희생해주고, 도와주고, 아끼고.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 우리주의가 지금은 어떤 식으로 좀 표현되고 있냐면 우리 경험을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되는 경험.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공연장 떼창 문화입니다. 네네. 이게 왜 한국의 아주 독특한 문화라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네네. 네네. 세계적으로 네. 소문났죠. 네. 그 유명한 외국의 가수가 일본에서 공연을 했는데 관객들이 반응이 없어요. 너무 얌전하고 조용해. 그래가지고선 아 뭐 얘들은 뭐 이러냐 한국에 왔더니 난리가 아닌 거야. 떼창을 부르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뭐 칭찬했다가 차별했다. 이렇게 욕도 먹고 구설에 오른 적도 있는데 네. 그 사람은 뭐 그런 의도는 없었겠죠.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을 뿐. 근데 한 일본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일본의 지안파, 친안파라고 해야 되겠죠. 한국을 네. 좋아하는 일본인.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일본인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싫은 게 한국의 가수들이 노래 부르다가 관객한테 던지는 거 있잖아요. 후렴을 네. 마이크를 이렇게 대면서 거기 들으려고 왔는데 그래 자기는 돈 내고 그 가수의 공연을 보러 왔는데
가수가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따위로 행동하냐. 정말. 뭐 자기는 일치될 수 없다, 이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가수가 혼자 계속 부르고 이게 떼창 아니죠? 화내잖아요. 부르나 마나 뭐 마이크 주나 마나 우리 부르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 그 떼창 하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떼창 문화는 결국 먼 옛날부터 있었던 문화이긴 한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공연장에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약간 무아지경으로 빠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맞아요, 맞아요. 우리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다 같이 막 맞아, 모르는 맞아, 사람과 맞아, 같이 맞아요. 너도 우리가 이렇게 인물을 알잖아 막 이런 거잖아요. 그 순간은 우리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떼창할 때 너무 즐겁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노래방 가서도 마지막에는 합창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비슷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할 수 있는 노래를 일부러 고르잖아요. 그렇죠. 말 달리자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매 네. 엔딩곡들이 정해지면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말 달리자 만남 만남 한국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우리가 되고 싶은 우리 경험을 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DNA에 있나 봐요. 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생활적으로 계속 드러나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 술자리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렇죠. 술자리에 앉아서 2일차 끝나면 또 집에 못 가게 하고 2차 가고 3차 가고 친할수록 그래요. 술 못 먹는 사람도 그래요. 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술자리가 우리가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계급장 다 떨어져. 조금 먹다 그리고 친할수록 그런 거를 안 따지니까. 그러면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된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서. 그럼 그 느낌이 너무 좋죠.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혼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2차를 가야 돼. 그래서 2차 가고 3차 가고 뭐 이런 문화도 생기는 건데 물론 병적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와 관련이 있다. 술자리를 좋아하는 것도. 즐거운 술자리 한국 사람 참 좋아하죠. 저는 지금 그 우리주의 느낌을 떠올려봤더니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그 전국 대학생 모임 같은 거 할 때 네. 느꼈던 것 같아. 그럴 때 막 엄청 막 2박 3일 개꼬라지로 진짜 막 그렇게 입고 잠 못 자고 뭐 씻어도 막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야 공부하고 직업 찾고 그래야지 이러다가 뭐 인생 망한다 이런 얘기도 듣고 막 어른들이 걱정했었는데 제가 가장 값지게 생각했던 게 이 경험을 한 사람하고 이 경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삶이 달라질 거다 막 이런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느낌 진짜.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우리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순간마다 비록 긴 장기간에 걸친 우리 구조적인 우리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우리를 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월드컵 거리 응원 대표적인 게 자 월드컵 거리 응원 가서 붉은색 옷 입고 다 나가서 막 응원하잖아요. 네. 그때 뭐 계급 차별 있어요? 없죠. 경쟁이 있어요? 없죠. 질투 없어요. 왜 우리니까 그 순간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한국 팀의 승리라는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때는 너무 사이가 좋았다. 친절해요. 장난 아니죠. 서로 잘해줘요. 네. 그때 쓰레기 싹 치우고 했던 거 아니, 술도 다 뭐 어디 술집 가면 술도 다 쏘고. 다 쏘고 막 나눠주고. 때리고. 술집 주인도 막 공짜로 막 그렇죠. 이기면 막 술 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였네. 우리 느낌 딱 오는 순간. 그리고 저는 뭐 광주에서도 그랬다 그러지만 유가랑쟁 때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거리에서.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서로 간에. 네. 막, 그냥, 모르는데, 막, 체르타만 눈물 흘리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닦아주고, 휴지 주고, 챙겨주고, 사무직들은 뭐, 도와줄 거 없으니까 네. 휴지 던져주고, 뭐, 택시기사들은 경적 올리고, 서로 너무너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이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한국의 월드컵 거리 응원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거리 응원으로 나타났고 외국 사람들은 못해요.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집에서 보죠부터. 네. 그리고 거리를 몰려 나와도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 기분이 형성이 안 돼. 이 흥분 상태가 나오질 않아. 우리는 일단 치킨을 시키고 네. 근데 치킨은 다 품절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 골이 들어가면 소리가 갑자기 터져. 그러면 터지죠. 이제 다 같이 질르는 순간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외국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요. 전혀 없죠. 거리에 나오지도 않고. 이번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매 넣기라는 게 촛불에 촛불의 유행어거든요. 그 소매치기를 우리나라는 촛불에 나가면 소매치기 넣고 소매에 자기가 싸운 무슨 물품을 몰래 넣는 소매 넣기가 유행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안 받겠다고 저 사람 저 괜찮아요 하니까 막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더
걷다 보면 사회자 같은 이제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갑자기 주머니에 삼각김밥이 들어와 있고 진짜 소매 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네. 나중에 한번 사례로 소개해 주세요. 네. 소매 넣기. 네, 그 외에도 뭐 너무 많잖아요. IMF 때 근무기 운동이라든가 네. 그렇죠.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자원봉사라든가 무수하게 많은데 외국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공동의 목적 이해관계가 형성되면 네. 단기간에 걸쳐서 우리를 형성해서 집단적 위력을 발휘해온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하게 현실로 검증이 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식의 일시적이지만 우리를 형성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들이 한국 사회에 많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개인 차원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인간관계의 목적이 뭘까요? 사랑? 미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이익이에요, 돈. 실제로, 이익. 지금 아예 생각에 떠오르지 않았어. 이익이라고? 네. 돈을 이익이에요. 생각하고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 그거 심리학에 그 이론도 있어요. 사회교환이론. 서로 이제 교환을. 아, 네. 너 뭐 갖고 있어? 나 이거 갖고 있어? 이제 서로 교환하는 거로 만난다. 인간관계 네. 본질은 그거다. 미국 애들의 생각을 반영한 이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사람들은 사람 인간관계의 목적은 결국 이익이라고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목적이 뭘까요? 배품? 우리는 그냥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같이 뭐랄까 공감? 네, 그 모든 걸 다 포괄하는 말이 있죠. 우리 관계예요. 아, 우리 관계. 아, 뭔가 그 내밀한 친밀감, 그 너와 나는 친구다 막 이런 느낌에 친구,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를 넘어서서 네.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일심동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네.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맞네. 이번에 광주 가서도 했어요. 우리는 맞네요. 하나라고. 네. 또 그 어디야 술집에서도 했다면서요. 그치, 우리는 하나라고 네. 김현장하고. 네. 엄청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그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관계.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목표 자체가 네, 인간관계 목표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관계 이해 못하겠다. 좀 멋있게 얘기하면 우리 관계가 되는 거고 네. 아니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공적 관계 속에서도 우리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 한국 드라마들 보시면 외국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범죄 드라마 전 주로 보거든요. 살인 뭐 스릴러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경찰이 맨날 나올 거 아니에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조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공적인 조직. 근데 공적인 조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둘만이 있거나 이러면 뭐라고 불러요, 서로? 형! 그게 나와요. 형! 정아! 뭐 이러면서 이름을 불러. 네. 그리고 아유, 경찰 수장한테 형 그래가지고 막 이게 사태질도 그런 영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나와. 어떤 갈등이 고조된 나 모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술집에서 뒤풀이 할 때 보면 뭐 어떻게 돼 이제 그때는 다 형 선배 뭐죠 뭐 형을 이런 안 부르면 서운한 사이죠.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왜 나한테 지금 직급으로 불러? 막 이런 거 서운해 하잖아요. 맞아요. 형이라고 그래. 거리 두는 거야? 옛날처럼 불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장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 드라마에. 네. 외국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공적인 조직 속에서 쟤들은 형 아우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군대 가서까지 그걸 한대요. 그렇죠. 군대라는 계급 사회 있잖아요. 엄밀한. 네. 거기 가서도 형아우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죠. 그래서 딱 사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형 동생 뭐 이러면서 잘 노는 거지. 휴가 나오면. 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만든다. 감옥에서도 만든다. 감옥도 그렇잖아. 맞아. 그러네요. 맞아.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걸 만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거를 싫은 거예요. 맞아요. 좀 뭔가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죠. 네. 한국에서는 말씀하세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어떤 얘기를 들은 게 있냐면 기업 교육을 하는데 뭐 2박 3일 뭐 신입 직원 뭐 아니면 부장급 직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2박 3일 동안 무슨 뭐 매너도 넣고 뭐 무슨 업무 직무와 관련된 거 이름은 다 그렇지만 사실상 회사가 바라는 것은 친해지게 하기래요.
다 다르고 네. 2박 3일 동안 몰아넣고 그때 목표가 친해지게 하는 거라.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 우리 한국인에는 그건 진짜 중요하죠. 저도 이제 이렇게 촛불로 오신 분들 이제 인사하면은 이렇게 격식 있게 대하잖아요. 근데 약간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이게 무시한다는 게 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면 말부터 놓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누나라고 부르라고 아, 하고. 그래요. 지금은 대표님만거든요, 이 네. 친구가. 아. 어, 그럼 갑자기 얘랑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 같으니까 되게 마음도 서운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말 놓으려고 시도 중인데 아. 이게 습관적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사람들이나 요즘 개인주의화 돼 있는 친구들 보면은 이게 꼰대 문화다 이렇게 해설 하잖아요. 다짜고짜 손윗 사람이 말을 놓자고 한다든지. 그렇게 좀 오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진심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약간 네. 어. 마음을 좀 유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 인간은 친절하다 생각하고 그런 기본 마인드를 가져야. 그렇죠. 뭐 서로가 아니라 꼭 하대와 무시의 개념이 아니고 그럼요. 너와 나는 이제 가족 같은 관계가 네. 되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친해지면 맨날 그러잖아요. 형이라고 불러라. 오늘부터. 맞아요. 누나라고 불러라. 사석에선 말라라. 언니라고 불러. 사석에선 말라도 돼. 그리고 아, 그 말이 되게 상징적인 언어였군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문화적인 특징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가족관계,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계를 추구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이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해요. 모든 관계에서. 심지어는 장사로 만나도 이걸 추구해요. 서로 처음에 장사를 하는데 이익을 위해서. 나중에 이 관계를 추구한다니까. 술 한 잔 먹자고 이러면서. 될 것 같으면. 맞아, 맞아, 맞아. 될 것만 같으면 이걸 추구해요. 아,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네, 사방팔방에서. 아, 갑자기 이게 갑자기 현타가 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추구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를 꼽을 수 있는 것이 호구조사죠. 그 유명한. 한국 사람들 호구조사 엄청 하잖아요. 무조건 이제 어디 살아? 네. 어디 출신이야? 형제는. 학교 나오면 난리 나지요. 어, 형제는.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누구. 부모님 뭐 하시고. 결혼했나? 나이는 어떻게 되지? 근데 이게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데요. 되게 신뢰. 그런 거죠. 왜 남의 사생활을 저것들이 캐고 지랄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외국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관계를 만들고 싶거든, 빨리. 그럼 뭘 알아야지 우리 관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통점 찾아야 돼. 막 하다 보면, 고향이 부산인데 나도 부산이면 우리잖아. 아, 그럼 벌써 친구 형이 부산이죠. 부산. 나 거기서 1년 살았어도 얘기가 통해. 그렇지. 잠깐 갔어도 통해요. 네. 나 어제 부산 갔다 왔잖아. 뭐 이러면 돼요. 맞아. 그리고 뭐 맞아. 학교에서 자퇴했어도 뭐 괜찮아. 뭐, 그죠? 그 학교 출신인 거고. 뭐라도 걸리면 이제 그거 물고 들어가요. 김건희 씨도 그걸 하잖아요. 와, 언니. 그러네. 뭐 이러면서. 네. 막 우연찮게 우리 거기에 뭐 같이 이게 있어. 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딱 김건희 씨도 한국인이니까 하는 짓인데. 바이든한테 팔짱 끼고 이런 것도 그런 건가요? 부끄러운 한국이. 네. 근데 어쨌든 호구조사를 하는 걸 외국인들은 이해 못하는 게 그 사람들은 내 사적인 영역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싫어하는데 그걸 하는 의도 자체는 뭐 이용해서 나쁘게 써먹으려고 하는 놈들도 있겠죠. 한국 사회가 썩었으니까. 근데 대체로는 빨리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빨리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 안 했으면 소개시켜주려고 그러고. 일단 그거부터 생각나죠. 잘못한 저도 얼마 전에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32살 친구인데. 너무 괜찮은 거야, 얘가. 그리고 애인이 없대. 얼마 전에 헤어졌대.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무슨 심리인가요? 그것도 어른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그건 가족이 하는 짓이잖아. 그렇구나. 자기 가족처럼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관계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되고 혹은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걸 해서 성공하면 훨씬 가까워지고 우리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려오는 부작용을 낳지만 여러 가지가 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우리 관계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두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 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자기는 그 쪽으로 접근했는데 상대방은 안 받아준다라면 서운해하죠. 그걸 이익관계로 막 날 대한다든가 그러면 되게 싫어, 되게 싫어하죠. 내가 말한 적도 없으면서 맞아요. 서운해하는 것도 웃기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해하는 거. 아, 이런 서운함이나 섭섭함 이런 감정도 한국인이 되게 크게 느끼겠네요. 한국인에만 있는 말이에요, 그게. 서운함, 섭섭함이요? 그 외국말로 뭐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외국인들 섭섭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왜 섭섭해요, 걔네가.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고. 소리, 뭐, 이 정도는 유감입니다. 뭐 이런 거 소리, 있잖아요. 유감, 뭐 있어도 우리 친구는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거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기대. 마땅히 나한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서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은 그 기대가 없어요. 그래야 된다는 기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한 건 없지. 그냥 이익을 취하지 못했으니 분하다. 기분이 나쁘다. 이런 거지. 유감이다. 뭐 유감이다 이런 거지. 서운하다. 그건 없어요. 서운하다. 섭섭하다. 한국인들은 늘 쓰는 말인데. 아주 많이 쓰죠. 너무 많이 써서 좀 심할 때는 좀 문제가 될 때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너무 서운해하면 예민하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주의 심리, 또 우리성이 생활에서 다방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지난 방송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우리는 일심동체의 상태다 하셨는데요. 가짜 우리와 진짜 우리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리라는 것이 그냥 마음대로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려면 주객관적 조건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 조건의 대표적인 게 바로 평등한 관계죠.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불평등 관계에서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같은 마음일 수가 없죠. 그렇죠. 아, 우리 한여야. 저는 같은 마음이 됐어. 네가 뭔데 날 우리라고 불러. 그러니까. 굉장히 기만적인 그 뭔가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지금은 별로 없는데 공장 같은 데 가면요. 네네. 우리는 한 가족 맨날 이런 거 써있어요. 맞아. 네, 그러네요. 막 위에 구호로. 근데 어떻게 사장하고 노동자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노동자는 죽도록 일하고. 네, 사장은 맨날 수직 가서 노는데. 불평등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집,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으면 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와서 빠따, 고무수로 애들 때리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돼요? 윤석열은 우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어. 우리가 되려면 평등한 관계가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객관적 조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등 관계입니다. 평등이 그러니까 물질적, 뭐 정신적 이런 평등인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평등.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평등해야 물질도? 네, 정신적으로도 평등해지죠. 뭐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돈 수억 버는데 아내는 전업주부다. 그럼 평등이 쉽게 오겠어요? 그럼 좀 만만치 않아요. 어렵겠네요. 쩔쩔매게 되죠.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평등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 또는 사회적 평등도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게 크면 안 돼요. 대충 사람들이 평등하다 싶어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객관적 조건 중에 또 하나는 그 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어떤 공동의 목표. 단기적으로는 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다. 이런 공동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객관적 조건이거든요. 이런 게 있는 조건에서 주관적 조건 혹은 주체적 조건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그 주체적 조건은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에요. 일단.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버지가 실업자가 되면 나도 인생 쫑친다. 세댄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거든요. 같은 배를 탔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 네네. 뭐 예를 들어 이 프로가 이제 끝나면 맹구씨만 잘못된 게 아니고 나도 피해를 본다. 우리 다 끝난다. 우리 같이 간다. 야, 채널이 끝납니다. 채널이 끝나. 뭐 그런 식으로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운명 공동체를. 네. 우리. 아, 선생님은 아직 그 자각은 높지 아니에요? 않으세요. 저는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각이 있으면 서로 아껴주게 되잖아요. 네. 운명 공동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싹트고 서로 간에 의리가 생기고 막 이제 막 그러면서 결합이 되기 시작해요. 긴밀하게. 네 거 내 거 없이. 너와 나의 경계 없이. 그게 이제 일심동체 단계로 나가는 거고 우리주의식도 굉장히 강해지죠. 이게 주체적, 주관적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된 집단은 정말 강력한 우리 집단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이 미진한 상태는 부족하다면 진짜 우리가 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짜 우리 중에는 그런 것도 있죠. 불평등한 관계인데 우리라고 생각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한여와 주인
우리는 하나예요. 뭐 이런 데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착각을 하는 건가요? 네. 아. 착각이죠.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이 없는데, 구비되지 않았는데,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네. 그래서 노예주와 노예가 우리라고 생각한다든가. 그죠? 뭐, 그 깡패가 보면 조폭, 두목과 밑에 이런 애들이 다 우리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불평등하게잖아요. 뒤에서 웃잖아요. 네, 그 카지노인가 보니까 그 최민식도 나쁜 놈은 아닌데, 그 나름대로 나쁜 놈 치고는 뭐랄까, 사람들한테 잘 베풀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하 금고에 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금과. 근데 밑에 있는 애에서 일하는 애들은 그 정도의 부를 축적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을 목격하고 배신하죠. 무슨 떨죠. 어, 너 혼자 다. 뭐 이런 거. 거기에 진짜 끈끈한 관계로 나오거든요. 그 드라마에서는. 그렇죠. 거의 두도 나중에, 없는 형제처럼. 나중에 칼로 쑤시잖아요. 네, 서로 죽이고. 불평등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라고 느끼는 거. 우리라고 착각하는 거. 또 공동의 목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라고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 조건이 없는데 우리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또 주관적인 조건도 흔히 부실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막연한 친근감이나 일체감 같은 걸 느끼는. 그러니까 그런 건 약하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되게 어렵다 해서 간혹 일시적인 우리는 있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를처럼 느껴지는. 또 우리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학교 출신이라든지. 아, 뭐 그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면서 아니면 보통 이제 공연장에서의 떼창 같이 와, 뭐 저 가수 목적이 네. 같아지는 거죠. 네. 그런 경험을 작게나마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알아야지. 나쁘진 않죠. 근데 오래 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어, 그다음에 술자리. 술자리에서 술 많이 먹다 보면 이제 불평등하게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서로 말 놓기로 하자. 군번 다 떨어지고 나야 이제 하고 싶은 걸 다 해. 욕해도 괜찮아. 이러면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음날 엄청 불편하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제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책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사촌이 딴 데서 하면 배가 아프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인들이 질투가 많은 민족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외국 일본 놈들이 그런 속담을 들어서 한국인들은 단합이 안 된다. 아, 그리고 질투가 많다. 근데 저는 딱 좀 다른 맥락도 바라볼 수 있다고 봐요. 사촌은 우리 속에 포함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아, 한국 문화에서. 근데 우리 문화에서 얘가 땅을 샀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자기만 땅을 샀구나. 네. 같이 썼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촌이 맨 처음에 우리를 배신했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촌이 잘못했구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좋게 안 본다는 거죠. 우리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배가 아픈 거죠. 그러네요. 네, 오히려 우리 주위의 상징적인 속담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아니, 뭐, 왕이 땅을 샀다면 배 아프겠어요? 그럴 관심 없지. 관심 없지. 근데 사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 우리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평등이 조성되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것만, 자기 사익만 챙겨? 아, 그런 땅을 놈은 용서를 못 한다. 땅을 살 정도 돈이었으면 우리한테 나눠줬어야지. 그러니까요. 갑자기 지금 저렇게 이해하니까 굉장히 서운해졌어. 나한테도 얘기해야지. 돈 많이 모으고 있다고. 그잖아요. 그래야 빌렸지. 그렇죠. 그동안 빌리기도 하고. 대표적 속담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완전 새로운 속담이 됐어, 지금. 이 사촌이 잘못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한국인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어떻게 우리주의를 가지게 됐는지, 뭐, 날 때부터 우리주의였는지, 예를 들면 중국과 일본과의 차이. 네.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한국 사람들과 중국과 일본과의 차이, 역사가 길다 우린 5000년. 중국이 더 긴데요? 중국은 어딘데? 5000년 넘어요, 걔네가? 5000년 넘지 않아요? 거기도 계속 황하 문명이 있고. 황하 문명 전에 대동강 문명이 있거든요. 아, 대동강 문명이다. 세계 4대 문명. 근데 어쨌든 아닙니까? 역사가 길다 하면 중국도 길다 쳐요. 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 움직이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는다. 그건 다르네. 그러니까 유대인도 역사가 길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동을 많이 했죠. 유랑 생활을 했죠. 그러다 같이 모여 산 게 1948년이란 말, 국가 수립 이후에. 한국은 5000년 전에 한반도에 다 자리를 잡고 떠난 적이 없어요, 여기를.
한국 사람들은 자리 잡으면 잘 안 움직여요. 한반도에서만 살았어. 술 먹을 때 그래요. 술 먹을 때. 네. 저는 한번 자리 잡으면 잘 2차로 잘 안 가. 아, 그런 것도 민족성인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온돌 문화가 나온 거죠. 아, 네. 그냥 여기서 그냥 네, 정주 자리 잡고 앉아있다. 정주 문화라고 그러죠. 유목민들이 온돌을 왜, 언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만들 필요가 그렇죠. 없어. 설사 만드는 기술이 있다 하는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좀 떠야 되는데. 그러네요. 네,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은 한번 자리 잡으면 안 움직여요. 특별한 일 없으면 죽을 때까지 살아. 그러니까 온돌 만드는 거예요. 공들여서 온돌 문화가 나왔죠. 자, 그래서 한국은 5000년 내내 한반도의 터를 잡고 살아왔다. 네,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중국이나 일본하고 달리 한국은 통일을 이룬 다음에 이제 고려로 잡아도 늦잡아도 1000년 네. 이상을 통일된 국가에서 사이좋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전이 없었다는 얘기죠. 같은 민족끼리.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경상도와 전라도의 내전 이런 게 없습니다. 뭐 또는 함경도와 경기도의 전쟁 이런 거 없어요. 민중들의 반란과 항쟁이 있었지만 같은 민중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예, 네. 지역별로. 근데 일본은 그야말로 내전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뭐. 영주들도 다 땅덩이가 분할돼가지고 지네끼리 사무라이 키워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어느 정도 그걸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것은 메이지 유신 때입니다. 그 전까지의 통일은 굉장히 불완전한 거고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뭐 이런 똑같은 얘기네요. 애니메이션. 속을 뻔했어요. 아니 속을 달라요. 이제 만화는 달라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런 데 뭐가 잘 많이 나오냐면 어떤 장면이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게 농사 짓고 있는데 말 탄 놈들이 쳐들어와 막. 두두두두두두 산적이 아니고 옆 사무라이들이에요. 네네네. 옆 이제 영주 쪽 다 죽여요. 막 완전히 뭐 산적이 쳐들어온 경우도 있겠죠. 그것도 뭐 일종의 이제 영주라고 보면 되죠. 땅을 차지하면 큰 규모의 산적은 다 죽여요. 막 사람 몰살시켜 버려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걸 영화로 만든 게 7인의 사무라이에 나와 있죠. 모릅니다. 아, 깡패들인지 막 쳐들어와서 다 죽이니까 산적들이 7명의 사무라이를 고용해서 걔들을 물리치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수입해서 황야의 7인이 나왔죠. 미국에서 섭외 7인이니까 율브린더 나오는 거. 여기는 비슷한 문화권이라 그런 거. 그게 네. 수입이 되는구나. 그게 이제 히트를 쳐서 그런 건데 네. 어쨌든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런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누가 우르르 와서 다 죽여버리고 도망치고 지네끼리 싸우고 몰살당하고. 근데 한국은 그런 내전의 역사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평화롭게 네. 또 화목하게 살아왔습니다. 1000년 넘게. 뭐 신라 백제 고구려가 싸울 때도 뭐 맨날 싸웠습니까? 사이 비교적 좋은 편이었죠. 그쵸. 그리고 중국도 내전이 많죠. 2년에 한 번 꼴로 전쟁이 있었다르죠.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은 바다 집이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담을 쳐요. 구획을 져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약간 섬 같은 분위기를 줘요. 집을. 그러니까 마당을 안 해두고 밖을 이렇게 테두리를 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딱 좋아요. 아~ 그렇죠. 서양도 네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문 걸어 잠그면 싸움도 할 수 있어. 네. 좀비가 쳐들어와도. 근데 한국은 좀비가 쳐들어오면 다 죽어요. 일단 담 넘어. 옛날, 아니, 옛날 문이 없어. 옛날 문이 없잖아요. 아, 문이 없어. 그 서민들 집 보세요. 그냥 쌀이 대충 꽈서 아무나 들어와서 돌담도 그거를 문으로 보고 꼭 창호지 같은 거 그냥 부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꼭 근데 문을 열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아니, 돌담도 얼마나 낮은데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보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하고서 인사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높게 안 쌓아요. 그냥 돌담도 밥 먹었어? 네. 아니면 대충 나무대기 쌓아서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 없는 집도 많아. 경계가 진짜 없네요. 경계를 안 쳐. 네. 밖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자. 이제 그저 외국, 일본이나 중국이나 서양은 그렇게 끊임없이 침입을 받고, 네. 공격도 받고, 그러니까 집 주변에 담을 두텁게 쌓고, 안에다 마당 놓고, 가족끼리 이제 방어막을 이제 만들었다면, 한국은 다 열어 지키고 사는. 이런 문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평화롭게 또 화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위가 넓은 범위로 확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조그만 마을 공동체 정도에서 우리 주위가 싹 틀 수가 있지만 그게 일본 전체를 아우르는 정도로 확대되기가 힘들단 말이죠. 예전에 한국 문화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이나 이럴 때 보면은 이렇게 짐 싸가지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간다고. 근데 그냥 짐만 싸서 가잖아요. 개나리 벗짐. 짐이 없잖아. 네. 짐이 없는데 네. 짐만 싸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겠다면서 그 이불
같은 거 챙겨가지고 가마솥이나 이불 이걸 들고 가면은 거기에 무슨 집이 생기나 봐요. 저도 예전에 그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받아주면 집을 지어주니까. 마을 사람들이 받아주면 아이고. 그러면 이제 집 지어 힘을 합쳐서 집을 지어주니까.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진짜 네. 황당한 문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다른 마을 들어가서 사는 게 얼마나 배탈 상황이 강한데요. 그리고 이제 아, 그 지주 아 지주가 아니죠. 뭐 이장 촌장이 촌장이 딱 허락하면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집을 지으러 가는 그런 문화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서 자, 우리 그런 거 하나에다 외침이 많았잖아요. 엄청난 외침이 있었죠. 그때마다 힘을 합쳐서 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계급적 차이가 있어도 일단 민족이 살아야 된다. 네. 나라가 없어가지고 무너지면 다 죽는다. 숙대밭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는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이런 것들 겪으면서 더 뼈저리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계급계층 간의 갈등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론하고 일단 힘을 합쳐요. 하나로. 그 순간에는. 일단 나라는 구해야 된다. 민족과. 이런 의식들이 싹 트면서 우리주의가 굉장히 강고할 뿐만 아니라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민족 차원에서의 우리주의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경우는 지구상에서는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역사 이런 역사가. 이게 금목이 운동했을 때 예전에 TV 보면은 금을 누가 냈는지 이름이랑 금액을 띄워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회사 회장들 사장들이 막 나와요. 중소기업 막 회장들은 얼마 냈다고 막 그걸 계산했었던 게 기억이 나. 저 새끼 저거밖에 안 냈네. 더 냈어야지 막. 그리고 국민들이 또 막 얼마를 모았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나라의 어떤 위기가 오면은 그렇죠. 일단은 다 털고 본다. 그렇죠. 네. 나라를 구하고 본다. 네. 자, 그리고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늘 뜯겨. 바보같이. 그랬지 진짜. 네. 우리를 지향한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지향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하면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제가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 두 가지만 일단 세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준다는 거고요. 우리가 있으면. 옛날에 농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촌 공동체. 그 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쌀이 있어요. 그냥 하루 풍족하진 않아도 먹고 살 정도에. 네. 근데 한 집만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불가능해요. 그렇게 네. 놔두질 않아요. 다 마을 사람들 나눠주죠. 쌀을. 십시일반. 그게 안전망 아니에요? 사회 안전망?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 같은 네. 우리 속에서 살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 안전망 속에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같이 흉년이 들면 같이 굶는 건 있었어도 나 혼자 굶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나만 우리 집만 내가 돈을 못 벌고 농사를 못 짓어서 나만 죽어 굶어서 자살을 해야 돼. 상상이 안 되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 문화. 문화로 생각하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아니 뭐 집에 남는 거라도 갖다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저 집에 굶고 있더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 벌써 그 집 사람들이 다 초청을 하거나. 그럼요. 애라도 먹여 애라도. 그러니까 향이하게도 굶는 사람인가 어려운 사람이다 안 도우면 네, 맞아요. 가장 심한 벌로 처벌한다는 얘기가 향약에도 있어요. 그 향약에 만들어졌던 게 이런 장애인이나 그런 네. 사회적 약자, 여성들, 과부 네. 그런 데가 1번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우리 민족 문화라고. 네. 그래 옛날에 시골에도 보면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마을에 한두 명씩. 네. 그 사람들 누가 먹였을 것 같아요? 부자들이 먹였나? 마을 사람들이 먹여 살린 거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부자들 안 먹여 살린 동막골, 동막골? 동막골.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보아도 굶어 죽지 않아요. 그 동네 바보가 돌아다녀도 먹여주죠. 온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고. 평상에 불러다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풍요롭고 뭐 그렇진 않았어도 사회 안전망은 항상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던 것이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바뀌면서 우리가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 안전망이 급격히 해체되는 거죠. 우리가 깨지면서. 근데 그걸 국가가 대신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도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회 안전망이 없는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항상 같이 해결하다가 문제를. 생존 문제 특히 같이 해결하다가 갑자기 혼자 나 혼자 책임져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서. 우울증이 걸리거나. 우울증 걸리고. 근데 옛날엔 그런 문제는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만약에 지금도 젊은이들이 우리가 있다면 고독사를 하겠어요? 취직이 안 되고 백수가 돼도 친구들하고 같이 술 먹고 그러면 되는데 맨날. 그렇죠. 친구들이 네. 사주면 되는 네, 거고. 사주고 되고 가족들도 막 우리가 있다면 가족이 우리라면 괜찮아 취직 안 되면 뭐 네 잘못이냐 윤석열 때문이지 뭐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그냥 버틸 수 있어요. 좀 힘들어도. 근데 혼자 취직도 안 되는데 가족도 냉담하게 굴고 취직 못한다고. 친구들도 안 껴주고. 친구들도 백수라고 안 껴주고. 그럼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고독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없을 때 이 사회안전망도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면 아주 가장 훌륭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집단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집단치유. 네. 그 집단 치유는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이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는 효과거든요. 그 지주한테 이렇게 구박받은 머슴은 머슴들끼리 술을 마셔야 풀리지 지주하고 술 마시면 안 돼요. 더 열받거든요. 지주랑 술을 어떻게 마셔요? 아, 그러니까 지주하고 지주하고 섞여 술 마시면 안 돼요. 머슴끼리 먹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도 뭐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은 일 있으면 학생끼리 술 먹어야 되잖아요. 아, 아니면 회사 가도 부하 직원들 방이 따로 있죠. 카톡방이. 그럼요, 그럼요. 직장 상사한테 갑질 당했다 그러면 직원들끼리 같이 술 먹고 풀어야지. 그렇죠. 뭐 직장 상사하고 같이 술 먹으면 되겠어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라는 집단이 있다는 얘기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결해주고 마음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래서 응답하라 2988 봐도 덕선이 아빠가 밖에서 구박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반지하 사는 아빠. 근데 그 마을에만 가면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즐겁게 사는 거야.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거기서 다 푸는 거야. 와서 치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라는 집단이 있으면 사람들이 상처가 이렇게 깊어질 수가 없어요. 다 그때그때 치유가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치유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상처를. 그래서 괜히 자기보다 약한 엉뚱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이제 착한 사람들은 상담받으러 가거나 왜냐하면 이 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회복되면 저는 상담가들도 상당히 많이 실업자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상담가가 대세죠? 지금 네, 진짜 네, 엄청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죠.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를 회복하는 걸 방해하겠는데 상담가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없어져서 상담가들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러니까. 그래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회복되면 상담가들도 이제 우리 속에 들어가서 행복해지니까. 아, 꼭 상담가를 할 필요가 없겠군요. 그렇죠. 그때 되면. 네, 굳이. 그런 날이 오면 뭐 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직업 지금 많이 줄 거예요. 일단 한 명. 네, 네 그런 날이 온다면야. 그러니까 아니, 이 우리라는 게 있냐 없냐는 그 사회 정신 건강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전 세계 인류한테 다 포함이 되는 문제죠? 다 포함돼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크게 느낀다는 거죠. 훨씬 더 크게 느낀 거죠. 아 이거 우리 촛불에 나오시는 분 중에 누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집단 치유 효과를 느낀다 하면서 그분이 정신과 치료비를 낸다라는 마음으로 촛불행동에 후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사회에 나가서 윤석열 스트레스 받고 상담 받느니 그 돈 가지고 촛불에 후원해가지고 촛불을 키우는 게 낫지. 집단 상담입니다. 네. 네, 그렇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단 상담에서 이제 받는 선생님 설명하셨는데 여러 가지 치료적 뭐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보편성 이렇게 말하는데 아,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있구나.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이고 요인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는 이타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이게 우리주의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돕고 이게 하나가 되고 하는 그 속에서 치유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촛불이 집단 치유의 장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이 촛불 없었으면은 전국이 다 우울증에 빠졌을 거예요. 인사들 터지고 나서.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 집단 속에서 살아간다면 정신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계속 상처가 치유되고 공감받고 뭐 그죠? 근데 없으니까 지금 정신 건강이 나빠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결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좋아했던 기억 떠올려봐. 그러면 다 우리랑 연관이 있어요. 눈물 줄줄줄 흘려 그런 것도 흘리네요. 그런 얘기할 때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잃으면 한국인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는 딴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외국에는 심심하다라는 표현이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한데 놀아줘라는 표현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것도 뭔가 우리 주류랑 지금 연결이 돼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꼬마 애들이 그냥 놀고 싶으면 놀자라고 하지 나 심심한데 놀아줘라는 얘기를 부탁을 하거나 그 의지를 하거나 같이 놀려고 하거나 그 목적이 심심하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외국 사람 외국 애들이 그냥 친구랑 놀자 이런 건 있지만 내가 심심하니까 너가 나랑 같이 놀아줘야 돼 이런 개념 자체가 개인주의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돈 줘야 돼요.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애기들이 다 자식들 보면 엄마 심심한데 놀아줘 친구야 심심한데 놀아줘 뭐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도 저는 심심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가치한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너무 심심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인간이랑 같이 하는 일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거를 의미 있다라고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죠. 그게 예전에 제가 많이 말했던 권태죠. 그래요. 한자로 표현하면. 권태는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인 거예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집단에서거든요.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의미 있는 일 말고. 공동체에 같이 포함되는 일. 혼자 살면 의미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무슨 의미? 오늘 내가 밥을 맛있게 만든 것은 나에게 큰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섬에 가서 혼자 산다고 생각하세요. 섬에 가서 혼자 살아 당분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혼자 생활할 때 얘기하지 말고 아예 홀로 떨어져서 홀로 떨어져서 섬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뭐가 의미가 있고 그걸 어떻게 따져요? 오늘 내가 해냈다. 불을 그래. 내가 지폈구나. 이런 그래서, 거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인가? 그날이 끝인가요, 그게? 오늘 뭐 개가 뭐 쥐를 잡아먹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의미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거잖아, 혼자 살면. 이게 반복, 길게 유지가 되지 않겠네요, 그런 의미들이. 길게 유지가 혼자 있을 때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미란 것은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야, 네가 뭐 우리가 한 일들이 의미가 있니?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역사에 이게 공헌한 거냐? 네. 사회 도움이 되는 거냐? 네. 이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아, 이 개인한테 그 평가가 달려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사회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사회가 그래요. 평가하는 거지. 그러네. 내가 그 개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피아노를 되게 어려운, 엄청 어려운 곡을 다 쳤어. 네. 기뻤어. 네. 그 이상 뭐가 있냐 이거 칭찬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그렇죠. 누가 이거 들려주든 인정을 해주든 들려주든 이제 저 사람이 기뻐하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여튼 일 관계 이 두 가지가 다 돼야지 행복하지 이 중에서 하나가 꺾이면 특히 관계에서 망가지면 아무리 무슨 성취를 이루어도 공허함이 계속 남죠.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우리거든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를 상실하면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찾을 수가 없어요. 삶의 의미나 가치도 찾을 수 없고 행복도 누릴 수 없고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우리를 지향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이 자세한 또 인간의 어떤 본성,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또 책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주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가족 이기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이기주의, 뭐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거하고 우리주의는 어떻게 좀 다를까요? 네, 가족 이기주의하고 집단 이기주의는 본질적으로 개인 이기주의예요. 개인 이기주의 확대판이에요. 개인이 이기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혼자서 추구하는 것보다는 때를 모아서 추구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이기주의가 생기고 집단 이기주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소규모 집단이 모여서. 내 사심을 채워줄 같은 사람을 만나서. 만나서, 그렇죠. 그런 일이 때라고 봐야죠. 그래서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다 이제 이기주의의 변형입니다. 개인 이기주의.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우리가 불가능한 사회가 있습니다. 서로 갈등, 반목 이렇게 심해서. 그럴 때 소규모 공동체로서 똘똘 뭉쳐서 그나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뭐 사실은 원천적으로 개인 이기주의는 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기주의 성향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지구가 좀비 떼들에 다 뒤덮여도 우리 가족만 무사하면 돼. 뭐 이런 영화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탈출기 온 가족에. 그러니까 그런 발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족 이기주의는. 그래서 출발이 무엇이든 간에
가족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 같은 거는 우리 주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의는 우리 가족, 우리 집단만 잘 먹고 잘 살자. 또는 화목하게 지내자 아닙니다. 온 사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걸 꿈꾸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족의 범위를, 가족이 이제 우리의 원형이란 말이죠. 이거를 전 사회 차원에서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근거로 보통 두 가지를 들었는데, 제 책에서. 하나가 이제 밥 관련 인사말이고, 밥 드셨어요? 우리가 이제 같이 밥 먹을까? 밥 챙겨주는 거 있죠. 이게 가족끼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사회적 인사말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하고도 가족 관계가 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 목적이 없었다면, 의향이 없었다면, 그 인사말을 가족끼리만 쓰면 되지. 왜 사회적으로 썼겠습니까? 서로 밥을 챙겨주는 사회가 되자, 이런 얘기잖아요. 두 번째 또 한국 사회에서 특징이 가족 호칭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에서. 부모님, 아버님, 이모, 삼촌. 네, 삼촌, 뭐, 고모. 식당에서 만난 사람 다 이모잖아요. 이모. 그리고 조금만 친해지면 형. 그렇죠. 뭐 황당하지만 술 한잔 마시고 나면 형하고가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 호칭을 쓰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가족의 범위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네. 사회적으로.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 자기들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꿨던 것이 아니고 온 사회가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즉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꿈꿔왔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의 우리주의는 가족주의와 다르지 않다. 한국 사람들은 집단 이기주의로서의 가족주의나 그런 걸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범인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한 가족처럼 하나가 돼서 우리가 돼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걸 꿈꿨던 사람들이다. 이게 이모라고 부르는 그 문화가 보통은 이제 사장님 혹은 아줌마잖아요. 아줌마로 부르면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대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이모라고 부르면 그런 친근감, 존중의 의미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부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맞아요. 느낌. 네. 한국에서는요 가족 호칭 쓰면 되게 좋은 뜻이 담겨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우리 어머니 친구인데 뭐 어머니 친구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사실상 누구 어머님 사실상 이래야 되는데 아줌마죠.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상 아줌마인데 아줌마 부르기도 했었죠. 네, 어머니라고 부르면 좋아하든가 그쵸. 아니면 이모라고 부르면 되게 좋아요. 그게 더 훨씬 그 친근감이 확 다르거든요. 한 가족이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 네 맞아요. 이 사람이 나를 가족으로 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대통령님 부르면 훨씬 좋아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그거를 형 이렇게 부르는 걸 그렇죠. 가족처럼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친해지면 그런 관계로 가고 싶어하는 게 있죠. 그게 무의식 중에 그러는 거네요. 무의식 중에. 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의도하지 않아도. 신기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인의 우리주의가 딱 발현될 때를 보면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인데 한국인에게 이 우리주의 집단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집단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이 일치시키게 되는 거. 이게 어떤 조건일 때 발현이 되는 거냐.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국가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네. 답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너무 뻔한 답이에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IMF 경제 위기 같은 게 왔을 때. 네. 이럴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개개인도 없다. 뭐 이런 걸 이제 꿈꾸는 거죠. 어느 정도 큰 재난을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IMF 경제위기, 코로나. 피해자가 엄청 많이 커질 것 같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때. 거의 모두가 다 피해를 볼 것 같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 아,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말이. 집단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을 일치시키는 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딱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네. 아 이건 내 문제 아니야, 개인 문제 아니야. 우리 모두의 문제야. 이러는 순간 이제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세월호 그랬죠. 세월호도 그랬고 옛날에 80년대 학생운동 이런 거죠. 누가 죽거나 그러면 최루탄 맞아서 네네네.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 이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야.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앞에서 한 친구가 죽으면 동기가 죽으면은 이거는 나의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딱 하게 되는 내 거죠. 내 문제이자 우리 문제다. 모두의 문제다.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공동의 목표가 확실하게 제기될 때 월드컵에서 우승해야 된다든가 4강 진출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남북회담이 성공해서 평화의 길이 열려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목표가 딱 일치하잖아요. 그때 굉장한 수준의 우리주의가 발현되죠. 뭐 그렇죠. 그런 시점.
저는 이제 집단의 운명하고 개인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최근에는 이제 그 자살하는 사람이 떨어질 때 맞아서 돌아가신 경우라든지 네네네. 이런 거 있죠. 그냥 저 사람 힘들면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하고 연결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단의 운명과 연결된 개개인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 일시적인 우리에 가까워요. 근데 진짜 우리가 되고 싶다면 공동의 목표를 다 가지면 되고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뭐 좀 구체적으로 한번 기본 사회를 만들어보자. 혹은 뭐 기본 소득을 실시해보자. 이걸로 거의 다수가 뭉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건전하고 장기적으로 가동될 때 그럴 때 촛불항쟁처럼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강력한 진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진 사회가 되면 우리주의가 아주 강하게 확산될 수가 있죠. 이런 공동의 목표를 계속 만들고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그러면. 달성됐다고 끝? 안녕. 그 다음 게 나와야죠. 더 높은 목표.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야겠군요. 그렇죠. 그게 원래는 이제 그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아, 그런 게 뭐 정치인들이 아니야? 성각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가 부재한 상태가 되고 그런 건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기에 동의하면 객관적 조건이 좀 미비해도 우리가 형성될 수 있어요. 뭐 독립운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 평등한 관계였겠습니까? 천민 출신도 있고 평민 출신도 있고 양반 출신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공동의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독립.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죠. 평등 관계로서.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주체적 주관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가 완벽한 우리가 우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려면 주가 되는 사회가 되려면 네. 객관적 조건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일단은 그게 공동의 목표가 되겠네요. 네네. 네, 우리주의가 나올 수 발현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는 네. 한국인의 마음속에 무리가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한국의 민족성 중에 인간 중심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이게. 인간 중심성 선생님이 한국인의 민족성으로 다섯 가지를 뽑으셨는데 그중에 두 번째입니다. 일단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네, 개념은 이런 거죠.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 이 세상 만물 중에서.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위해주고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대하는 우리 한국인의 민족적 특성이 바로 인간중심성이다. 네. 뭐 간단하게 하면 사람 중심적 심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들 반발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왜?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걸 잘 느끼기 돈 어렵잖아요. 중심적. 돈 중심적이다. 네. 선생님 다른 책에서는 다 돈 중심적이라고 쓰셨어요. 네. 네 오늘은 네. 민족성에 대한 이게 얘기예요.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강요한 병적인 집단 심리와 이 민족 심리가 충돌하는 중이에요. 네네. 이게 민족 심리가 다 사라졌다고 볼 수 없고 잠재되어 있다. 약화되어 있지만 아직도 잠재되어 있으면서 상당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이 이 인간 중심성이라는 특징을 왜 가지냐면 결국 우리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자, 우리성 한국 사람들은 우리 생활을 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공동체 생활. 그럼 뭐가 제일 좋겠어요? 우리. 뭐가 좋냐고? 우리. 우리인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나, 너, 우리. 사람이잖아. 네. 사람.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같은 말이네요. 개인들이 막 싸우고 이런 생활을 해온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이웃들하고 같이 막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떡 있으면 나눠 먹고 누가 제일 좋겠어 이 세상에서? 사람이죠. 네. 우리가 제일 좋다는 얘기는 곧 사람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성은 인간 중심성으로 자연히 이제 이어지는 건데 네. 이 한국 사람들이 인간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뭐 하나 들면 구조신호가 이제 재밌어요. 한국이. 네. 구조신호. 한국의 구조신호가 뭡니까? 사람 살려잖아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다른 나라는요? SOS. 그건 이제 자쳤을 때 이렇게 칠 때 하는 거고. 아, 그거 아니구나. 긴급 구조 SOS. 사람들이 이제 어디 뭐 위험한 헬프미. 번. 헬프미. 영어 헬프미. 번역하면? 네.
나 살려. 나 나를 좀 살려가 아니죠. 아, 나를 도와줘. 도와줘. 나 좀 네. 도와줘. 네. 일본도 비슷해요. 그렇게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같은 뜻. 나 좀 도와주세요. 주로 도와주세요. 살려라는 살벌한 말 안 써요. 어. 아주 위험하지 않고서는 살려란 말 안 써. 그때도 헬프미라고 헬프라고 그랬죠. 한국은 근데 살려고 그다음에 그 앞에 사람을 갖다 집어넣어. 그거 주어가 집단이에요. 주어 거의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아니네. 고유명 아니 추상적인 명사. 그렇죠. 인간 일반을 지칭한 네. 거죠.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사람 살려 그런 거예요. 명령이에요. 반말이에요. 반말. 그러니까 사람 살려면 안 가면 죄인이죠.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 얘기를 듣고 안 갔어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조신호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 이 말이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썼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뭐 길 가는데 사람 살려 이렇게 들리면 아우 고양이가 부르나 이렇게 생각하실 누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쵸. 언어를 쓸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굳이 사람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그 앞에다. 뭔가 각인을 시키는 거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한국 사람들 자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자 사람을 집어넣고 동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위험에 빠져서 살려야 된다. 지금 죽어갈 수도 있다. 이상황이다. 그 반말로 사람 살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신호가 사람을 살려 완전 가야죠. 돕게끔 막 엄청 강력한 이게 네,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은 딴 거 다 덮어두고 뛰어가는 거야. 사람이 위험에 빠졌어. 근데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뭐 사람 뭐 죽으면 그 대수야. 이러면 그 신호 이 말을 내가 왜 살려? 뭐 이러는 거지. 왜? 사람이 죽든 말든 내가 너랑 무슨 일이지? 뭐 이런 내가 너랑 거지. 무슨 상관이야? 차라리 도와달라고 애걸을 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난 그건 애걸 안 해요. 잘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안 해. 사람 살려. 그러면 이제 다 오게 돼 있어. 자 이게 벌써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취급해도 괜찮다고 좀 보고요. 네네. 얼마 전에도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이제 쓰러졌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뭐라 그러면 할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할 것 같아요. 본 것 같아.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봐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아니, 여기 사람 있어요. 뭐 이런 거. 사람 죽어가요. 여기 사람 있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네. 내가 있어요가 아니라 그런 얘기라면 제 부인이 죽어가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등치 친구도 하고 네. 반응을 하잖아요. 네. 외국 같으면 쓰러지면 뭐라 그래요? 여기 누군가 쓰러져 있다든가 뭐 경찰이 쓰러져서 오피스 다운 그래요. 경찰 쓰러졌다. 그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한국인처럼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라든가 사람 있어요라든가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국이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나 보다를 이제 추정하게 해주는 하나의 이제 사례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인간을 우선시하는 것은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규칙, 교리 이런 게 그렇게까지 얽매이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조적 성향이라 그러죠. 그런 거 얽매이는 거. 절대 토시 하나 바꿀 수 없어. 1분 1초도 양보할 수 없어. 이런 게 이제 교조잖아요. 교조. 네네네. 그 사람보다 규칙을 더 앞세운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나라랑 틀려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한 나라입니다. 규칙. 거기에 다 맞춰.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속버스 탔는데 6시 출발이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더라? 59분에 정확하게 문을 닫고 시동을 건대다. 그렇죠, 그렇죠. 그 문을 닫고 그다음에 딱 그 땡 치는 순간 출발한대요. 네. 정말 그 정확하게 한대 일본에서. 근데 한국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노력은 하세요.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저기서 뛰어오고 있어요. 네. 6시야. 이미 지났어. 근데 막 흔들고 뛰어와. 그러면 한국 고속버스는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상황이면 보통은 기사님이 못 보더라도 승객이 저기 사람아요 사람! 얘기를 해. 기사님 뒤에 태우고 가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어떤 것까지 경험한 적이 있냐면 예전에 버스를 딱 탔는데 누가 와서 자기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 자리인데요? 그랬더니 티켓 보여달라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저녁 5시인데 새벽 5시 걸 끄는 거예요. 실수. 이제 새벽 5시 걸 끄면 졌잖아요. 네. 이제 당혹스럽죠. 네. 그래가지고
기사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기사가 빨리 창구에 가서 바꿔달라 그래라. 그럼 좀 기다려주겠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만. 막 달려갔어요. 창구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그냥 바꿔주대요. 또 막 달려왔는데 한 3분이가 지났어. 출발 시간이. 네. 근데 기다려주지, 당연히. 기사가 기다려준다 했으니까. 그리고 더 제일 이제 좋았던 것은 승객들의 반응이에요. 아유, 다행이네. 왔어, 왔어. 고생했어. 그 뛰어가는 순간부터 이 승객들은 다 거기만 보고 있어. 어떻게 기사 잠깐만 조금만요. 뭐 이러겠죠. 당연히 기다려준다 생각한 거예요. 네. 불평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막, 아유, 다행이에요. 고생했어. 이런 인사를 해요. 막,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막 볼 수 있는 문화 거의. 네. 외국에서는 그게 별로 통용하지 않습니다. 출발하면 자기 실수니까 내리면 끝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규칙, 뭐, 원칙. 사람 앞에서는 유들이 있게 적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그게 좀 세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언어 사용에서도 드러나죠. 인간 중심이. 한국에서 인간은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주로. 칭찬, 그렇죠. 대표적인 칭찬. 야, 그 사람 인간성 좋아. 거의 그쵸. 최고의 칭찬입니다. 장난 아니죠. 인간 냄새가 난다. 아, 인간 사람 냄새가 난다. 인간미가 있어. 인간미가 있어. 이거 다 좋은 뜻이에요. 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간미가 있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그럼 말이에요. 그거야. 그 사람 그거야. 인간적이야. 그거야. 대충 다 느낌적으로 알아. 정말 좋은 사람이고. 진짜 인간적이다 이런 거 진짜 웃긴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지. 대략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좋은데 쓰고요. 거꾸로 욕할 때에도 인간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는 그쵸. 사람부터 되라. 네가 사람이냐. 이 사람은 마땅히 좋은 존재인데 그걸 못 채웠으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언어 사용을 보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존재로 보고 있다. 이게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나요? 생각해보니까 없나 보네. 드물죠. 있긴 있어도. 휴머니스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일상어로. 우리는 일상어로 쓰잖아요. 그거를. 네. 휴머니스틱하다 이런 얘기를 쓰긴 쓰는데 일상적으로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칭찬 중에 인간성 좋다 이런 얘기 잘 안 쓰죠. 그렇죠. 너무 이상하네요. 어색하고. 우리는 느낌적으로 뭔 말인지 다 알 것 같은데. 그렇죠. 인간 같지 않은 놈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한 놈. 진짜 심한 욕이고. 진짜 심한 욕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하자. 아니 무슨 약간 그런 거네. 거시기 같은 거네요. 거시기. 전라도의 거시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는 게 좋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한국인만 말하면 뭔 말인지 다 알아듣는. 외국인은 전혀 모르는. 네, 맞아요. 아, 그러네요. 아주 좋은 뜻으로 다 써요. 야, 우리 인간적으로 해볼까? 그러면 좋다는 뜻이잖아. 때리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보면 한옥 같은 건축물을 그 건축학 쪽에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인간을 중심에 놓은 건축물의 대표. 전형. 한옥을.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만들어요.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소수는 첨탑. 네네. 장엄한 분위기가 있는 성당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있지만 옛날에 없었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쵸.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뾰족해서 눈만 아프지. 고인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인간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건축물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게 없고 자기 생활에 편한 건축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건축물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인간 중심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책에서 그 사례가 너무 좋았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한 이 한옥 구조가 전체적인 사람들을 그냥 초대하는 게 기본 그렇죠. 어떤 그런 개방되어 있는 개방적이다. 예. 그러니까 한국의 인간 중심성이 개방성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거는 결국 인간을 좋아할 때 나오는 수 있는 심리잖아요. 외국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중요하게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주의 사회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로 집을 이렇게 폐쇄형으로 짓습니다. 중국도 집을 보면 겉주위에 담이 있어요. 네. 바깥에. 마당이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면 작은 성이야. 외적을 막을 수 있는, 도적을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일본도 그 약간 그런 구조예요. 유럽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밖에 쉽게 하면 벽을 둘러쳐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안쪽과 밖쪽을 확실히 구분하죠. 근데 한국은 마당이라는 것이
뭘로 이렇게 되냐면 담인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서 담 보면 담이 높아요? 담이 좀 이렇죠. 약간 뭐해? 엄청 낮아요. 어. 마당뿐만 아니라 마루도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아, 마루 열려 있어. 분도 와서 앉아 그냥. 어. 아 여기 열려 있고 어. 어떤 데는 그냥 쌀이문 있잖아요. 그 빗자루 쓰는 거 그거 세워놓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그게 담이라고 암묵적으로 네. 룰인 거죠. 룰. 아 저게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큰 문제가 돼요. 남의 집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서부 시대에 자기 말뚝 쫙 박아놓잖아요. 네네. 거기 테두리. 거기에 누가 들어오면 총부터 걷고 나간다고. 그래서 제자리에 살아. 예, This is property. 뭐 이런 게 나와요. 영화 보면 제가 발음 잘 안 되는데 사유지다. 내 거다 이거.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아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길 물으려고 그러면 나가서 물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경계한다고. 한국은 쓱 들어가거든요. 거기 열려 있으니까 쓱 들어가서 주인이 누구셔? 그러면 이제 아, 길 좀 부르라고 그러는데 아 일단 앉아 앉아 그리고 마루에 앉아 집이 없어 그러면 이제 물도 갖다 물 따다 오고 밥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같이 농담도 따먹고 막 이러다가 이제 한세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 가는 거죠 차랑방 있다 마당은 독점적으로 이게 나를 내가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네네. 마을 사람들 다 모여 들어오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잔치만 항상 마당에서 해요 그래서 뭐 생일잔치 결혼식 이런 거 다 마당에서 해요 축제가 열리는 공간이긴 하고 마당은 그래서 마당극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네, 그렇게 한국에서는 개방적으로 건축물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사람들 심리도 개방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저는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홍익인간 같은 이념이 나온 것도 그렇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건국 이념으로 이런 거를 내세운 민족이 있어요 지구상에?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의 기중함에 대해서 네. 건 나라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걸 건국 이념으로 한다는 더더욱 없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인내천 사상 같은 거. 사람이고 하늘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연면이 내려오는 인간 중심성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단군 신화 자체도 일단 인간을 중시하는 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곰이나 호랑이가 사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보다도 세요 그 당시에 단군 시대에는 그래서 사람 중에는 호랑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옛날 원시 부적들 보면 곰 이렇게 호랑이 이런 가죽 쓰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보다 세다고 생각해서 곰을 숭배하거나 호랑이를 숭배하거나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단군 신화를 보면 곰이나 호랑이가 뭐가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 곰 입장에서 100일 동안 그 안에서 그냥 마늘하고 쑥만 먹고 진짜 불쌍하잖아요. 손해야. 엄청난 고통을 견디면서까지 되고 싶어요. 그건 왜? 사람이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렇죠. 좋은 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변신물 이야기는 그 뒤로도 다 똑같아요. 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맞아. 구미호든 우렁 같은 거 다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귀신도. 귀신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무슨 만물의 영자, 아니, 만물의 영자, 만능 신처럼 우리는 그거 생각을 최고, 하네요. 최고, 엄청 좋은 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모시거나 이러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사람이 최고의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서양은 변신하면 늑대가 되거든요. 아, 그러네. 늑대인가? 사람이 뱀파이어가 되거나. 근데 사람은 여기는 이제 변신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좀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많은 학자들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실용주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미국적 실용주의가 아니고 미국적 실용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실용주의고 한국은 인간 중심의 실용주의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익이 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 일반을 놓고 이게 사람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도움이 되면 오케이 안 되면 싫어. 그러니까 교조를 안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규칙 이런 것도 실용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성의 내용들이다. 뭐 더 찾으면 더 나오겠죠. 지금까지 보면 이 정도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한국인은 인간의 선함을 믿는 마음이 크다고도 하셨는데요. 외국인은 성악설에 대한 생각이 더 지배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하고 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두 가지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는 우리 엄마를 믿어요 그러면 뭘 믿겠어요?
엄마가 궁효가 아니란 걸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선함을 믿는 거예요. 선함. 엄마가 나를 죽일 사람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해칠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하다고 생각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믿는다를 때는 첫 번째는 선함을 믿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믿어요. 그러면 나는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랑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인간을 믿는다를 때는 인간의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인간이 무력한 존재다 그러면 인간을 믿겠어요? 신을 믿지. 근데 인간이 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을 믿죠. 그래서 인간을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선함과 위대함 혹은 강함을 믿는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살아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못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지주나 이런 놈들은 못했죠. 그 당시에도. 근데 그 사람들은 나쁘지만 나머지는 다 착해.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 저런 놈들, 지주 같은 놈들 없어지면 아름다운 세상이 올 거다. 이런 꿈을 꿀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항상 한국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개인의 생존은 개인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고 집단이 책임지는, 공동체가 책임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힘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힘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다 해냈으니까. 해낼 수 있죠. 개인은 마을에 막 강이 맨날 넘쳐서 범람해도 개인은 그걸 어떻게 손댈 수가 없잖아요.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하잖아요. 그냥 제사나 지내야지. 기도나 해야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사이가 좋게 똘똘 뭉쳐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방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 인간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또 지주가 너무 괴롭히니까 봉기를 일으켰어. 그래서 지주를 막 때려서 사과받고 뭐 소장료도 깎았어. 이런 걸 봤으면 아 우리에게 힘이 있다. 여기서 인간의 힘이란 개인의 힘이 아니에요. 집단의 힘이고 우리의 힘이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우리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일어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전반적으로 성선설이 지배하는 나라였다고 봐야 되겠고요. 서양은 반면에 이제 성악설이 지배하는 나라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독교 문화이기도 하죠. 기독교에서 인간은 죄 많은 존재 아닙니까? 네, 원죄가 있는 존재. 완벽하지 않은 존재. 네. 완벽한 게 아니고 그 하느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 뭐야 그 사과? 맞아요. 선악과. 선악과. 그걸 따먹었잖아. 게다가 그걸 따먹으라고 부추긴 건 누구예요? 이브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여자는 더 나쁘게 봐요, 서양에선. 인간, 남자보다 더 악한 존재를 봐요. 남자를 타락시켰다. 그럼 뱀은 더 나쁜 놈이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쫓겨났잖아요. 그걸 원죄라 그러죠? 그래서 원죄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죄가 있다고 봐요. 원죄.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훈육하죠. 네 마음속에 언제 악이 올라올지 몰라. 너 나쁜 짓 하면 나중에 지옥 가서 불에 타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학자들이 많죠. 서양에. 프로이트 같은 사람. 프로이트는 인간이 악하다 그랬습니까? 성하다 그랬습니까?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고 얘기했죠. 사실상. 물론 그건 잘못된 주장인데 어쨌든 프로이트는 이드가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드가 풀려나면 통제를 안 받으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고, 슈퍼에고가 이드를 지배해야 된다. 원초화를, 본능을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보면 서양은 인간을 대체로 악하게 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지킬 박사, 하이드도 그런 소설이고 늑대 인간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드라큘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외국은 이제 그런 내전이나 뭐 그런 문화적 영향이 큰 거겠죠? 그렇죠. 개인주의 생활에다가 내전이 너무 많았죠. 네. 뻑하면 이웃집 사람들하고 칼부림하고 결투하고 막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척박한 환경에서 그 바이킹이라는 드라마를 보셔야 돼요. 바이킹? 네. 바이킹 드라마. 진짜 살벌해요. 얘들. 얼마나 사람을 잘 죽이는지 몰라요. 그 해적 해적이죠. 배 타고 막 남의 나라 가요. 그리고 이제 마을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다 죽여다. 애까지 싸. 와, 그런 거 보면 진짜 얘네들의 목적은 사실상 그 재물이거든요.
근데 자기네 힘으로는 재물을 다 가져가면 그만이에요. 네.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그런데도 죽여요. 왜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어, 그러니까 우리 이해를 못하.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얘기. 얘들은 지네만 이게... 사이좋게 지내고 나머지는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일어날까봐 그렇게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 아니요, 그냥 그냥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사람이라는 존재라고 인식을 안 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범위가 좁은 거지. 네. 자기들만 사람인 거지. 네. 그래서 지네끼리도 사실 좋냐면 지네끼리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죠. 네, 네, 바이킹들이. 그러니까 근데, 싸움이 나지. 자기가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본이 한국의 그 동양의 바이킹 아닙니까? 해적들. 네. 뭐 얼마나 잔인하게. 내전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선한 존재라고 믿기 힘든 거예요. 나쁜 경험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사람을 선하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국의 상징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정이 있어요. 정. 친절과 환대가 민족성 같이 느껴지는 사례가 있는데요. 신민영 강화도 사례가 책에 써 있어요.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준비 중인데도 우리 국민들이 혹시 이 미국 놈들이 굶을까봐 밥을 챙겨줬다는 거 이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그랬는데 공격을 한 미국을 보고 당시 백성들이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있었던 이 정은 외국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K 아주머니 특징이라고 불린대요, 요새. 네, 네. 그래서 늘 주머니에 먹을 거 챙겨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도 손에 쥐어주고, 얘는 어떠냐, 쟤는 어떠냐, 이렇게, 하는 K 아주머니 특징도 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뭘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모습들, 그런 걸 K 아주머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만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신기해 하는 거 보면. 네. 한국인의 상징이 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이라는 것은 사랑의 감정인데요. 우리 관계에서 은은하게 나타나는 은은하게 예, 기분의 형태라고 심리학에서 얘기하죠. 은은하게 나타나는 사랑의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우리 관계다 싶으면 정이 생기죠.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이 생기면 우리 관계가 돼 거꾸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관계를 매개하는 윤활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 우리 관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공격 직전에 미국인한테 네. 우리 관계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한국 사람들이. 전 인류한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인도 우리로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아요. 미국 애들이 쳐들어왔는데 밥 주는 거예요, 밥. 아, 이게 사람 중심성 때문에 그렇구나. 네. 가서 이제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네. 아유. 먼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풍랑을 거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뭐 제대로 먹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하고 뭐 계란하고 닭 줄 테니까 맛있게 먹어라. 그래서 그거 먹고 쳐들어왔잖아. 네. 그런 거. 또 하멜 표류기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밥 먹여서 보내고 그랬지. 인간 전체 거의 인류 차원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배타적이란 욕도 많이 먹지만 사실상 그거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뭐 생존권이 이제 위협당할 때 나타난 현상이고 네네. 일반적으로 하숙집 아줌마가 그 유학생이 와서 자기네 집에 묵어요. 외국 사람. 그럼 그 하숙사람 그것도 호구조 사잖아요. 그렇죠. 뭐 엄마는 뭐 하시냐. 뭐 좋아하는 뭐 음식은 있냐. 생일은 언제니. 언제 막 얘가 이제 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야. 왜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그런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생일이 됐는데 케이크하고 미역국하고 이런 거 쫙 해서 두드러 가지고 먹어. 그래서 그때 울컥했대요. 우리 엄마도 안 챙겨주는데. 한국의 정이구나. 속상하지. 근데 타지에서 생일 파티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하숙집 아줌마가.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정이구나 이게. 이게 외국에서는 알 수 없는.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만나도 정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 유학생이 게다가 중국 사람이에요. 글 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중국에도 없던 그런 문화. 같은 아시아 문화인데도. 똑같아요. 중국에서는 정이란 말을 남녀지간에만 줄었어요. 그래요? 정분 났다고? 정 들었어 그럼 정분 났다 이런 식으로 쓰고 그 쌓인 정이 많아서 우리가 어찌 이질이 무협지에 맨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정을 그런 식으로 안 쓰거든. 그냥 우리 관계에서 흐르는 그렇죠. 모든 사랑의 감정을 정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숙집 아줌마는 미운 정에도 정 써. 아, 미운 정까지 있잖아. 그죠? 맞아, 맞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짜 생각해 보니까 미운 정이라는 말이 되게 이상한데. 우리 미워도 정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관계니까. 정말 우리 지독하다, 지독해. 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이 외국인을 봤는데 사람이거든. 우리에 포함시키는 거야. 게다가 우리 하숙집에 들어와 있어. 네. 더더욱 우리지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 호구조사도 해야 되고 미역국 생일도 챙겨줘야 되고
이런 마음이 싹 트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한국인들은 어디까지 이게 또 가냐? 자연에까지 확대돼요. 자연까지. 한국 사람들은 자연과 대립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조화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계니까. 우리 관계에서는 싸움보다는 조화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조화를 중시하고 모든 걸 조화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자연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돼요. 확대가 돼서. 한국 사람들은 자연도 우리에다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도. 이러다가는 카메라도 우리가 되겠어. 야, 기계도 우리라고 생각했어. 기계까지는 잘 요새 포함 안 시켰는데 스마트폰은 우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자식이 들어와, 자식이. 네. 그러면 애지중지죠. 아, 근데 자연을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까치 바쁘세요. 아, 그렇구나. 뭐야, 그 외국인 고시대 이것도 중국 사람인데 까치밥 얘기 듣고 감동받았다고 자기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예전에 김남주 시인의 까치밥이라는 시가 진짜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 모르는 분들이 혹시 익숙하다고 말씀드리면 시골에서는 감을 따거나 이럴 때 미에 몇 개를 남겨놓습니다. 그쵸. 까치 먹으라고. 네. 이제 물론 이제 까치만 먹겠어요. 까마귀도 먹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걸 그냥 까치밥 그렇게 부르는 건데 쉽게 동물을 위해서 좀 남겨주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있는 나라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그걸 보고선 야 진짜 솔직히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소고기 먹으면은 뼈를 챙겨가지고 집에 있는 개 줘야 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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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서 그 길거리에 겨울에 동물들 먹을 거 없을까봐 주는 문화도 있고 그랬대요. 지금도 있죠. 고양이 밥 같은 거 막 동네에 맞아. 챙겨주고.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지배하고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살아야 될 거를 포함하는 우리에다가 거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자연 타령을 하잖아요. 힘들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 거기도 내 안식처인 거구나. 자연인이라는 것도 웃기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도 생각해보니까 자연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뭐야? 자연 속에 있는 사람. 그게 자연인. 왜 좋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지어도 자연 속에다 묻혀서 자연을 막 파괴해서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묻혀서 그래서 이 산이 다 내 거야. 뭐 이제 소유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자연도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를 깨하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정이 확장된 거거든요. 자연계까지.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런 말을 써요. 정든 마을. 정든 마을. 정든. 그러네. 마을이 뭐야? 정든 나무. 정든 고향. 정든 고향. 아, 이 정든 거리. 뭐 이런 얘기도 써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확장을 해서 쓴다니까. 이 정이라는 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라는 개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포괄되는군요. 야, 이것도 신기하다. 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집, 정든 집이에요. 그렇게 정든 집이죠. 떠나면 너무 아쉽지, 서운하고. 우리에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사물도 포함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집도. 사물까지. 아, 이게 정말 확장성이 장난 아닌데?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 이런 거는 국민들이 전 국민을 빠르게 공감을 하나 그렇죠. 보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인류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안 그렇죠. 돼. 그렇죠,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명과 안전 문제가 터졌을 때 민감하죠. 훨씬 예민하게 터지는 맞습니다. 거군요. 민감해요. 세월호도 그랬고 뭐 저기 광우병 소고기도 그랬고 아이들의 어떤 후대나 이런 것들을 해치는 행위들 그리고 그렇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즘 구호 그런 바다를 지키자 뭐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운동의 원조예요. 우리나라. 그러네요. 이 정도면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어디 이렇게 파견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잘 교육해가지고. 아,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 때문에 이게 맛이 많이 가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척결하면 이게 확 살아날 거 아닙니까? 이거 복구를 확 해가지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진짜 자랑할 만하죠. 네네. 정말 추억이. K 아주머니도 이것도 재밌는 얘기거든요. 뭐 외국인들 와도 막 주머니에서 맨날 뭐 꺼내고 등산하실 때 뭐 촛불도 마찬가지인데 등산하실 때 보세요. 저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등산을 하고 올라가는데. 등산 활을 안 신고 간 거예요. 눈 오는 날.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등산할 줄 모르고 하여튼 계획이 없던 등산이었는데 되게 위험하게 학생들이 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려오는 어머님, 아버님이 학생들 너네 지금 등산화도 안 신고 여기 올라왔냐면서 등산 스틱 주시고 모든 기근을 저희한테 주고 안전하게 내려가라고 그 주셔버렸어요. 그런 문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챙겨주시고 막 어. 이제 밤 해가 지고 있었거든요. 밥은 먹었냐 이거 물어봐 주시고 그게 그냥 오늘 만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혹여나 다칠까 그렇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정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껌이라도 줍니다. 줄 거 없으면. 그러니까요. 네. 없으면 돈이라도 주시고. 저 KTX에서 껌도 받아봤어요. 선생님은 왜요? 옆자리 앉은 분한테. 아 그래 그래. 나 혼자 먹기 좀 하지. 그렇거든. 이것 좀. 드실래요? 나 혼자 먹으면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그래. 것 같거든요. 외국 사람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바로 가서 그냥 먹어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사실 아쉬울 것도 없는 건데. 아, 그럼. 자기가 싸운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자기 먹으려고 하다가 껌 하나 드릴까요? 뭐 이러는 거 주세요. 그럼 바로 줘요. 맞아요. 그게 웃겨요. 받아 먹을 때는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 먹을 때는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주면 불편해요. 그렇지. 그게 이상해. 먹고 있기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받을 때는 이분이 정말 고맙네.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먹거든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건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뭐 옆 사람만 못 먹는데 나 혼자 먹고 있다는 게 편하겠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다 우리인데 우리는 평등해야 되는데 네. 나는 먹고 얘는 못 먹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편한 네. 거죠.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인간중심성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사람 살려는 되게 재밌는 해석인 것 같아요. 사람 살려 좀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잘 기억하고 여기저기 엄청 많이 전파될 것 같은데요. 사람 살려? 이게 가진 의미가 있다는 거에 충격받았네요. 네, 사람 살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저희가 한국인의 민족성 다섯 가지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종교성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람 중심성을 또 재밌게 다뤘어요. 사람 살려 이거 되게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은 비종교성에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비종교성에 대해서 개괄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저희가 궁금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종교를 믿지 않는다. 진심으로 신을 믿지 않는다. 가짜 종교인이네. 우리는 늘 가짜네다.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의식 차원까지 종교를 믿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이지 않아요. 열성이 별로 없어. 한국 사람들이요. 네, 이제 극우 강신도 그런 극우 교회는 일단 차치하고 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종교인 생활을 얘기하시죠. 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종교가 생활 깊이 침투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인간 위에 신이 군림하는 걸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이나 종교가 인간 위에 올라가서 인간을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중심성이 강해서. 그래서 종교는 딱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수준에서만 믿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제 그런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종이 좀 쉽거든요. 개종이 많이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이 보셨죠. 막 절 다니다가 교회 나가고 교회 다니다가 또 별로라고 그러면 이제 성당도 나갔다가 다시 절 나갔다가 보통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천주교나 기독교였다가 여름 성경학교 안 가보신 분 없잖아요. 교회 크리스마스에 안 가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교회 가봤어요. 저도. 계란 먹고 가고 그랬죠. 전 심지어 그때는 불교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저는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뭐 시골에 갔을 때는 좀 절에 왔다 갔다 하면 스님하고 놀다가 역시 난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 막 이러면서 서울에 오면 또 거기 어디야 그 천주교 또 천주교도 한번 가줘야죠. 그런 데도 가고 뭐 또 호랑나비교 이런 것도 갈 수 있고 아 그렇죠. 그런 것도 갈 수 있죠. 자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종이 쉽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네요 진짜.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개종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또는 이슬람 사람들한테 엄청난 사건이에요. 완전 뭐 문화. 인생을 바꾸는 문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 세계관, 철학, 삶의 방식, 그다음에 모임 다 바뀌어요. 다. 개종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큰 대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개종 쉽게 못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개종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남녀가 연애하다가 서로 종교가 다르단 말이에요. 불교, 뭐 이제 기독교. 근데 여자 집안이 좀 완고한 기독교 부모님이 그래서 아 불교는 안 돼 이런 집안이면
두 사람 결혼하려면 남자 교회 가요 그냥 바로. 어 그래? 너희 부모님 그러셔? 네. 네 내일부터 교회 나갈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느낀다든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왜 결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종교를 안 물어봐요. 종교 갖고 계십니까? 어 그러네요. 아 그럼 외국어 그러면 물어봅니까? 물어보죠. 아 그래요? 그리고 그걸 티를 내거든 또 얘들은. 아. 종교 뭐 목걸이를 걸고 있다든가 뭐 아. 티를 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이게 십자가를 안 하고 다녀가지고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뭐 불교 믿는 사람들 이게 목탁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몰라요. 네. 그리고 관심도 없어. 염주랑 묵주가 있잖아요. 네. 불교는 염주고 이제 솔직히 묵주잖아요. 헷갈리죠. 헷갈려요. 어, 모르는 사람 몰라요. 뭐 어차피 관심 없죠. 그러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사람 사귈 때. 그리고 좀 친해졌는데 종교를 드러내잖아. 자기가 사실은 독실한 뭐 이슬람교도다. 그럼 너 오늘부터 내 친구 아니야.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친해졌으면 일단 끝이요. 저 종교가 뭘 믿든 간에. 그렇지. 예, 종교 다르다고 절교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런 거 없어요. 마교 믿는다 이런 거만 아니면. 그래서 신천지 이런 거 빼면 특별히 문제가 없고 친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종교의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이게 이제 한국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분쟁이 없잖아요. 다 종교 국가거든요. 한국이. 무신론자가 그래도 거의 50% 가까이 돼요. 한국은. 여전히. 제 생각에는 무신론자들은 모든 신을 좀 이렇게 포용하는 사람들 다 포함한 것 같아요. 필요할 맞아요. 때는 잠깐씩 가는. 네. 그런 하여튼 무신론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는데 분쟁이 거의 없죠. 다른 나라들 같은 분쟁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종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있군요. 네, 있어요. 싸워요. 그리고 서로 간에 배타지하면서 전쟁도 하잖아요. 네, 전쟁까지 하면서. 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야, 너 기독교야? 나 불교야? 이러면서 어. 싸우는 일은 없죠. 기독교? 거의 없죠. 그러게 말이 안 되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네가 어떻게 기독교를 믿어? 막 이런 게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광신도들은 일부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쳐들어가서 뭘 부순다든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맞아요. 얘기야.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종교에 파묻혀서 내 종교를 위해서 타인을 배척하고 때리고 뭐 분쟁을 벌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이좋게 잘 놀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보면 종교가 다 달라.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죠? 네, 다 다르죠. 군대 간 친구들은 빵 먹으려고 교회도 그렇죠, 가고 그렇죠. 절도 가고 거기서 주로 개종되잖아요. 다 가요. 군대에서. 그리고 나오면 이제 다시 종교를 버려.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관계의 우선이에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가 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바가 거의 없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관여합니다. 그 사람의 생활에. 모든 걸 기독교식으로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장례식도 사실 우리 민족 전통에 비슷하게 해 지금도. 네, 그렇죠. 염한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 와서 좀 불러주고 뭐 불교 믿으면 이거 또또또또 염해주고 이런 정도만 감이 되지 나머지는 다 전통식으로 한다고. 결혼도 약간 서양풍으로 드레스 입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한국식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교가 반영되는 게 없어요. 별로 생활에. 그러네요. 생활에 종교가 침투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그런 관운상제. 네, 관운상제. 대부분은 종교식으로 하는데.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우리는 별로 그게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고 예를 들면 한국에서 나 기독교니까 관운상제를 딱 기독교식으로 할 거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다 비슷하게 해. 네. 약간씩만 이제 가미한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생활 문화에 깊이 침투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사례를 들자면 내세관이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이 지독한 현세주의자다. 현세주의자라는 것은 내세를 경시한다는 뜻이죠. 서양 사람들 내세관이 굉장히 강해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뭐 내가 죄를 지면은 벌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견해가 있어요. 뚜렷한. 그리고 영향을 받아요. 그게 무서워서 현재 조심한다든가 뭐 덕을 쌓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내세에 관심이 없죠. 관심 없죠. 일단은 내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 죽으면 뭐가 될 거야? 질문이 이상한데? 죽음 후의 세상은 어떤 곳일까? 그런 거 갖고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궁금할 땐 있죠. 환생을 주로 오려 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냐고 진지하게. 대화를 길게 할 건 없죠. 뭐 모르는 아는 거 모르는 거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는 게 있어야 대화를 하지. 아니, 주변에서 내세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로 고민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없죠. 다 현실적인 것 같고 고민하죠. 네, 현실이 더 현생이 네.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은
뭐 속담도 그런 게 있어요. 뭐 개가 돼도 이승밭에서 굴러 똥밭에 굴러도 개가 이승이 났다. 뭐 그렇든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근데 한국인들의 내세관이 희박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내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한국인들이 내세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만남의 강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아 언니 처음 들으셨죠? 만남의 그래 강자.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가서 만나자. 죽어서 다시 만나자. 뭐 엄마 보러 가요. 죽은 딸 보러 가요. 네, 뭐 먼저 가서 식으로. 기다릴게. 먼저 가서 기다릴게. 나 먼저 갈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존윅 4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존윅이 죽었어요. 마지막에. 뭐 진짜로 죽었는지 또 5편 찍으려고 살아날 수 있죠. 근데 그 무덤 앞에 두 명이 서서 그러는 거야. 존윅은 지금 지옥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봐봐요. 이 사람들은 벌써 내세관이 다 있잖아. 서로. 그러니까 뭐 지옥, 천국, 어디 죽어서 어딜 갔냐. 하느님이 어떻게 판가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 사람들은 존윅 무효 같은 데 앞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아유, 우리 먼저 갔냐. 돌아가신 어머니 만나겠네. 지금쯤 엄마 만나서 죽은, 죽은 아내. 아내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 아, 아내 때문에 그런 거야? 네, 걔하고. 아, 그럼 죽은 아내와 걔를 만나서 행복하겠네. 존이 우리도 곧 갈게. 뭐 이런 얘기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곧 갈게. 맞아. 거기까지예요. 한국은 악당도 죽을 때 보니까 그 액션 영화 보니까 악당도 죽을 때 그래요. 자 이제 마누라랑 딸 만나러 가야지 이러기도 하고 죽을 때는 나 먼저 갈게 뭐 가서 기다릴게 이런 문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따라서 만나거나 못 만나는 게 결정되잖아. 아, 그쵸, 그쵸.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네요. 무조건 만나. 네. 천국과 지옥 따위는 안 믿는 거야, 기독교가. 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하느님의 심판 같은 것도 관심 없어요. 일단 가족을 만나는 거, 헤어진 이들을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목사님들한테도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임종 시에 뭐 괴테처럼 뭐 하느님을 찾아서 빛을 향해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는. 네. 임종 시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도 거의 다 부모님 뵈러 간다. 뭐 부모 누구 주고 언제가 누구 만나러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인들은 죽기 전에 어떤 그 약간 그 한시 같은 것도 가족이 나와요. 예수 같은 거 안 나와. 그쵸. 가족이 올라와요. 가족.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선조, 선조. 할머니를 본다고. 맞아. 보통 선조들 보죠. 가족을 봐요. 먼저만. 자, 이런 여러 가지로 한국인들은 내세에는 잘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현세 중심이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현세 중심적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신을 안 찾아요. 그러네요. 결정적이죠. 서양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신을 찾거든요. 오 마이 갓. 지저스. 고문당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영어 보니까. 막 고문하니까 오 갓 그래요. 한국 사람들 그때 엄마야. 그쵸, 이러잖아요. 엄마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거나 그죠. 왜냐하면 오 마이 갓 그래도 신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때. 네. 근데 엄마가 비스면 오거든요. 엄마는 보통 와요. 와요. 미친듯이 뛰어오죠. 어디서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내 아들이 이러면서 갑자기 뛰어나가잖아요. 사람 살려도 와요. 왜 어지간한 사람들 뛰어온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살려나 엄마야가 아주 현실적인 거지. 아이고 깜짝이야 뭐 이러기도 하고 감정을 그냥 표현하든가 아니면 아주 놀라면 아유 엄마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 한국인들은 평상시에 신을 찾아요. 예. 예를 들면 시험 잘 보게 마음 해주세요. 편할 때. 이러잖아요. 오늘 제가 긴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결정적인 때는 안 찾아. 안 찾아. 자기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 약간 찾았다가 이제 초콜릿처럼. 그러네요. 중요할 때는 안 찾아요. 그러면은 정말 신을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게 나오고 외국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걸 타는 사람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다. 네. 누가 기도 주제해달라. 네. 그래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근데 한국 사람 여기 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어이씨, 어떡하지 나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분위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문자 보내거든. 연락해. 우리 보세요. 다. 그런 사건 벌어졌을 때 그렇죠. 가족들한테 문자가 마지막 연락이 없다. 그리고 오송 참사 저기도 어머님이 경기도에 사는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 침수된 도로에 계셨다더라고요. 세월호 때도 마지막 문자들을 맞아요. 보냈고 비행기가 사고 난다 그래도 문자 보내고 사랑해 우리 그러지 그 순간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봐도 종교성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비종교
정체성을 우리 민족의 특성으로 꼽은 겁니다. 네. 하, 이게 이제 종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약간 반발을 그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 공감돼서 더 하실 얘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종교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한국인이 가진 일정한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면이 있는지. 네. 네. 그러면 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비종교성의 네, 원인은 뭡니까? 자, 종교를 믿게 되는 원인이 주로 뭐냐 하면 의지. 네, 맞습니다. 의존. 의지, 의존이에요. 무력감이거든요, 무력감. 아. 네. 우리가 너무 인간이 힘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자연 앞에 너무나 나약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인간의 나약함을 뭐 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그쵸. 자, 근데 개인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나약할, 무력감을 많이 느낄까요? 우리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느낄까요? 개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개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력감이 심하죠. 네. 우리가 돼서 사는 사람들은 무력감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돼서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이렇게 끌고 와. 무력해? 무력해 감이 무력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아주 단순한 비유로 혼자 사는 사람은 홍수가 나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어 있으면 제 방을 쌓을 힘이 있어요. 쌓고. 그렇죠? 또 혼자 사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네. 근데 우리가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네. 촛불을 들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돼서 세상을 바꿔온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죠. 인간의 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인간을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보지 않으니까. 근데 개인주의 문화권이 심한 서양 이런 데는, 일본 이런 데는 이게 굉장히 심해요. 무력감이. 그래서 신을 많이 모셔요. 일본은 잡신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네, 그게 특징입니다. 인사하고 그래요. 나한테, 네. 신한테. 맞아요. 집마다 다 재단이 네, 있잖아요. 있어요. 중국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씩 모셔놓고 나갈 때마다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저기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 근데 있어요. 마을에 있을 때. 마을에 있을 때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정도지. 집마다 해놓고 없죠. 나올 때마다 뭐 이러고 들어가면 인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일상에서 별로 그런 게 신경 안 쓴다는 얘기고. 근데 개인이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사는 게. 네. 너무 자기가 나약하고 무력하다고 느껴서 뭔가 절대적인 힘을 찾습니다. 그게 신인 거죠. 그래서 무력감이 강한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들이 신에게 의존도가 높다. 신을 찾는 경향이 많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에요. 혼자 살다 보면 외롭고 막 괴롭잖아요. 고독하고. 네. 근데 이때 누가 있으면 되겠어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늘 함께 있는 어떤 존재, 그렇죠. 초월적인 존재. 그렇죠. 신. 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그러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차원에서도 신을 많이 찾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없을 때도 신을 찾고 종교를 찾거든요. 근데 우리 주의는 이걸 줘요. 세계관과 인생관을. 우리 중심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를 제일 가치 있다고 보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걸 제일 가치 있다고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이사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된 삶이다 라는 네. 식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주는데 그 삶의 의미나 가치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는 줘야 돼요. 그래서 신이 그걸 주는 거야. 종교가. 너가 사는 이유. 삶의 가치. 하느님을 위해 사는 거야. 네. 그리고 그건 보답받을 거야. 네. 죽은 뒤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교가 사람들한테 사실 퍼지는 게 있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우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개인으로 고립돼서 고독하지도 않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색다르게 찾을 이유도 없었고 민족과 역사 우리에서 찾으면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그렇게까지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네. 여기에다가 한국인 특유의 그 강한 우리주의와 인간중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종교를 받아들이더라도 항상 한국 사람은 인간을 위한 종교로 대했지 종교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인간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과 공동체가 전제된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있어야 종교입니다. 이것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귀신을 믿는 심리는 뭡니까? 인간에게 근데... 도움이 되니까. 아 귀신이 어떻게요? 우리 귀신들은 다 사람들이잖아. 자 보세요. 동물도 있어요. 깨비깨비 막 이런 거. 구미호. 구미호. 그렇죠. 자 근데 한국 귀신하고 일본 귀신하고 차이가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일본 귀신은 지역에 털을 잡고 사는 귀신들이 많아요. 지방신. 그러거에 들어오면 다 죽여요. 무차별적으로 죽인 게 많아. 네네. 한국 귀신은 그런 귀신은 없어요. 다 한이 맺혀 죽어. 원한이 맺혀 가지고 못 떠나. 그래서 사또한테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사또 나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사또가 놀래 죽은 거잖아. 그럼 이제 그 얘기 들어주면 안 죽거든요. 한국 귀신은 이유 없이 복수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귀신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고 막 이런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귀신도 인간적이야. 한국 귀신은. 다 이유가 있고 다 얘기하고 싶어요. 네,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만났을 때 놀래서 안 죽으면 되는 거야. 얘기만 들어주면 되니까. 물어보면 돼. 자 얘기해봐. 난 좀 유리하겠네. 네. 상담소가 너무 유리해. 그렇죠. 일단 귀신 만났다 그러면 우리도 들으면 돼요. 자 들어줄게요. 얘기해보세요. 아 그래 제가 해결할게요. 그럼 귀신이 고마워해요 막 울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네 올라가 사라져. 그리고 어머니 만나러 가겠다면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되잖아요. 근데 일본 귀신은 그냥 죽여요. 그 사다코 뭐 그 링 이런 거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맞아. 근데 우리 귀신들은 그런 귀신들은 아니다. 그 인간이 이제 그 인간이 약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예 얼마나 하늘 품고 사람이 평생에 현세에서 그랬으면 죽어서도 귀신이 됐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한이나 염원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귀신도 그렇게 보는 게 있고 요괴나 요물들도 다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애들이에요. 구미호 사람이 되고 싶어.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안 그래. 그냥 사람을 잡아먹어. 그러니까 착한 귀신이 일본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영역으로 죽이는 약간 맹수 같은 귀신들이 많은데 한국은 대부분 귀신들 사실 착해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사연 없는 귀신 없다. 도깨비도 그래. 도깨비도 잘 지내면 그만큼 좋은 놈들이 그렇죠. 없어. 그렇죠. 도깨비는 뭐 방망이 놔준 줄 알아. 놀러다니는 어떤 장난꾸러기 이런 장난꾸러기 약간 이미지지. 그냥 무서운 괴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그런 만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귀신, 요괴, 괴물이 나오면은 다 강한 힘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국의 귀신들은 그런 게 별로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울면서 등장. 기분 다 서러워. 막 늘 그래. 당하고 살았고. 맞아. 그런 맞아. 정서 자체가 그렇게 있네요. 네. 저는 종교가 따로는 없어요. 근데 모든 종교에 다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아무것도 없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좀 기도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신이 필요한가? 이렇게 막 물음표를 가질 때가 있었는데, 참 그 우리주의라든지 공동체의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결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회를 복구를 시켜놔야 네, 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전사회가 우리가 되면 상담, 그 직업이 사라진다니까요. 네, 저는 그때는 실업자들 실업자 귀신들 상담 해주러 네. 옆집 살면서 계속 상담을 해주고 계시죠. 그렇죠. 싸워준 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야, 저 신성미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줘 따뜻해 하면서 그쪽으로 하겠지.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비종교성까지 오늘 다뤄봤습니다. 네, 전 세계 유명한 한국인의 자랑 카페에서 자리 맡을 때 핸드폰이나 가방 두고 주문하러 가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저 컴퓨터는 부럽지 않다. 그저 네. 저 자리가 부러운 거지. 저 자리가 부러운 거지. 아, 선생님 네. 자리, 저 자리. 자,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기로 대표되는 높은 도덕성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의 도덕성이 민족성이다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되게 일반적인 비교 대상인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살다 온 분 얘기 들으니까 그냥 눈 돌리고 이렇게 하면 없대요. 잠깐 여기 있다가도 없어진다던데? 네? 그냥 들고 있다가도 네. 없어진다던데? 네. 유튜버가 그랬잖아. 그 차 갖다 놓고 빵 나왔다 그래서 빵 갖고 갔더니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냥 바로 없어진대요.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한테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아 그래서 막 팬티 속에다가 뭐 이렇게 돈을 넣는 그 전용 팬티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행 갈 때 여행용 팬티 거기다 소매치기도 많거든. 그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렇게 범죄자가 많은 거냐?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져간대요.
범죄자가 아니래요. 범죄자라고 인식을 안 해요? 아니, 범죄자가 아니래. 그러니까 전문 범죄자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던 그러니까 신성미 씨가 가져간 거예요. 내 거를. 아, 놓고 간 사람이 잘못이지구나. 네. 이거 핸드폰을 내가 놓고 그치? 화장실 갔다 오면 신성미 씨가 가져간 거예요. 옆 사람이.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범죄자가 앉아있다 가져간 게 아니고 그냥 옆 사람이. 그 사람도 나중에는 가져가겠네요. 네, 이제,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아, 근데 공용 물품 아니에요, 이 정도. 그래서 내가 야 참 범죄자가 그런 줄 알았다가 그게 되니까 깨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거구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아 그냥 가져간대요. 그런 기회가 오면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왜 그렇지? 근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남의 거 가져갈까 말까? 네? 이거 무슨 질문이야? 아까 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도둑질 한번 해볼까? 어, 해볼까 해볼까. 아유, 어렸을 때 나 노트북에 두고 왔는데 아, 그런 거는 절대 없어. 안 하죠. 어, 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아, 다들 역시 높은 도덕성. 아 그리고 또 자리 양보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더 잘 한대요. 일본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의외로 일본이 이런 거 잘할 것 같죠. 네. 근데 일본은 잘 안 하나 봐요. 아, 한국이 더 많이 한답니다. 요즘 옛날에 비하면 훨씬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간 혼란 상황이 있죠. 재난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게 왔을 때. 미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마트 털리는 거. 다 털어요, 다. 어. 다 털어요. 이때다 싶어서. 네, 영화 보세요. 네. 영화 보면 시위나 뭐 사회적 재난이 있으면 상점 다 터는 거 맨날 나오잖아요. 그분들도 범죄자는 아니고 평범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물론 범죄자도 섞여 있겠죠. 있겠지만. 근데 하여튼 평범한 사람들. 그 다음에 대규모 어떤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상당한 이 많은 경우 방화나 약탈이 있어요. 이제 혼란스러운 걸 틈타서. 그것도 이제 정의로운 어떤 목표를 가진 집회를 하면서 상점을 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항쟁 하면서 그 근처 가게 터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다 뛰들었는데. 네, 시위대가. 우리도 가게는 털죠. 돈을 다 주면서. 네. 물이랑 이런 거 동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한국하고 외국하고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먼 옛날부터 도덕적이란 평가가 있어요. 고대 문헌에서부터.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그걸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이다.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 오래됐다는 거죠. 이 전통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신기하다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이제 그 테이블에 놓고 그 훔쳐가는 거 이것도 저도 한 수년 전에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신기한 거 얘기할 때 왜 이걸 두고 가냐. 근데 그게 이상한 행위라는 거를 아무도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한국인들.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 말해줘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또 택배 앞에 놓고 가라. 네. 이것도 외국 사람 이해 못하죠. 아, 그 택배도 저는 그런 적이 일주일 동안 놓여진 적도 있어요. 그거 안 가져가는데 안 가져가는 걸 뛰어넘어서 그 택배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 하죠. 혹시나 누가 잃어버릴까봐 옆집에서 그거 가져가서 보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있어요. 옆집 사람이. 전화 오고 그래요. 약간 이렇게까지 도덕성이 높아야 되나? 뭐 외국인이 쓴 책 보니까 그것도 나와요. 자동차 라이트를 안 끄고 들어왔더니 새벽에 전화했대요. 아, 맞아, 맞아. 방전되면 안 되니까. 방전된다고. 네. 그래서 맞아. 아, 자기가 아, 늦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차가 따뜻한 거 보니까 지금 들어간 것 같아서 네. 안 죽으실 것 같아서 했다. 이거 방전된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외국 사람인데 네.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자기네 나라 같으면 관심을 그런 걸 가질 수가 없고 전화를 해줄 리도 없다는 거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이죠. 우리가 한국인들이. 방전되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그건 진짜 고생이잖아. 어쨌든. 네, 그런 사례들 진짜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 좀 하면 도덕이란 그럼 뭐고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덕성을 갖게 됐는가 얘기를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면 도덕은 자각적으로 지키는 행동규범이에요. 지켜야 할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의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 일종의 행동 규범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옆 사람한테 치매 안 뱉는다 이런 거.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례는 드지 못하니까. 아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런 행동 규범은 왜 나와요? 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사회에서는 옆에다 침 뱉던 아래에다 뱉던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즉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우리 생활을 하니까 나오는 게 행동 규범이거든요. 네. 서로 공동체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돌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범을 만든 거예요.
뭐 남의 거 가져가면 안 되라든가 이런 거. 근데 혼자 살면 니 거 내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도덕은 개인의 경우에는 제기될 수가 없어요. 아예. 개인이 혼자 살 경우에는. 근데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정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규범과 규칙. 그게 도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도덕은 애초부터 개인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집단을 위해서 나온 거라는 얘기죠. 도덕은. 그래서 도덕을 중시한다는 얘기는 곧 집단을 중시한다는 얘기고 도덕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집단을 싫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의 자체의 뿌리가 그렇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개인주의 사회와 집단주의 사회의 경우에 개인주의 사회는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게 자기한테 꼭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피해가 오죠. 그렇죠. 최현순 씨 보세요. 그 도덕을 지키면 돈 벌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지키는 게 좋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을 사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려고 그래 사람들이 잘. 도덕을 지키려는 동기가 약해요. 그래서 법이 세. 법으로 다 이게 막는 거야. 법으로 안, 걸릴 때만 지키니까. 네,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도덕과 법은 사실 차이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냐 아니냐. 도덕은 양심의 기초에 자각적으로 지키는 거고 법은 공권력에 의해서 지키게 되는 거죠. 안 지키면 혼나는 거죠. 이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주의 사회 혹은 집단주의 사회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집단과 공동체를 중시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도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동기가 강해지겠죠. 그래서 도덕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한국은 먼 옛날부터 우리 생활을 해왔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이좋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덕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개인주의 생활을 해왔던 석구와는 달리. 그래서 도덕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단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한국 사람들은 재밌는 게 의적을 좋아하잖아요. 도덕은 최고죠. 도덕은 아니죠. 네. 일본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화 콘텐츠에서 계속 나온 사람들 보세요. 힘센 사람들이 다. 칼 잘 쓰는 뭐 이제 뭐 이름이 맨날 나와야 돼. 까먹었는데 하여튼 뭐 격투기 왕이라든지 뭐. 옛날에 유명한 이제 검신 뭐 네. 장수 그쵸. 최배달 이런 사람들 있죠. 막 싸움 잘하는 소뿌리도 자르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맨날 나와요. 힘을 중시하는 나라니까 숭상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묘하게도 문화 콘텐츠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의적이에요. 아, 그래. 근데 그 의적이 집단이어야 돼요. 맞아. 혼자 하는 아, 의적은 혼자 없어. 혼자 하는 의적은 없지. 아니, 일쯤에 있지. 아, 일쯤에 혼자요? 네. 아, 네. 어쨌든 홍길동. 홍길동. 네. 집단을 뭐, 인꺽정. 그렇죠. 네. 뭐, 홍경래. 근데. 인꺽정 미쳤었죠. 막. 황천안동이라 막. 근데 왜 그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의적은 사실상 법법자예요. 네, 그렇죠. 법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법보다 뭘 더 중시하느냐? 도덕이에요. 의적은 어떤 의자가 붙었잖아. 돈을 훔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썩었으니까 부자들 돈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의 재분배를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 건 오케이. 오케이. 법을 어기든 말든 상관없어요. 법은 뭐 사람은 있는 거지. 도덕이 먼저지. 그러니까 의적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게 우리가 네, 한국인의 최고의 그 그렇죠. 칭찬 아닙니까? 칭찬이죠. 요새는 안 좋게 쓰이고 있죠. 네. 요새는 이제 뭐 윤석열 같은 작자가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닙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이지. 법이 없이 살고 있지. 아니 달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법이 없어야 사는 사람. 아 법이 없어야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이 있는데도 살잖아요. 아니 불법이에요. 법을 이용해서 아니, 하는 법 기술자들도 있잖아요. 아니야 불법인데 검찰이 기소를 제대로 안 하는 거지.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건 뭐 불법이죠. 검찰 독재 시대를 제가 아주 착각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무엇보다 이 도덕적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요거에 네. 대해서 좀 더 얘기 해봐주시죠.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하잖아요. 돈 많냐 적냐 뭐 이제 쓰는 거 평가하는데 그중에서 항상 꼭 하는 평가가 있어요. 도덕적 평가를 해요. 이 도덕적 평가를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감정이 유발됩니다. 다른 평가는 좀 틀려요. 도덕적 평가는 감정적으로 체험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덕적 평가를 감정적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감정적 평가. 한마디로 뭐 젊은 사람이 소개팅하러 갔는데 다 좋아, 다 좋은데 얘가 매너가 없는 거야. 얘가. 예의가 없어. 그래서 막 코딱지파고 막 앞에서 막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돈이 많아도 별로 순간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저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사람들 방을 평가해서 좋게 평가되면 긍정적 감정을 체험하고
안 좋게 평가한 부정적 감정을 체험해요. 네. 이건 이제 그게 이제 도덕적 평가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 중심성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굉장히 중시한다 그랬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도덕적 평가를 많이 해서 그래요. 도덕적 평가를 하면 감정적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좌우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국민정서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뭐 법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국민정서상 납득이 안 되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과할 때 네. 잘못한 건 없지만 국민정서상에 맞지 않겠다 네네네.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근데 이 국민정서가 뭐에서 주로 좌우됩니까? 도덕적 평가에서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 평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의아해하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응? 자기들이 볼 때는 예를 들면 말을 싸가지 없게 해. 그런 그러면 거, 그런 아무리 거. 맞는 얘기를 해도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죠. 도덕적 하자가 있다든가 이러면 바로 아웃이고 이런 게 너무 이상한 거고. 근데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조사해봐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덕적 평가가 사법 판단에 영향을 줘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는 아무리 좋게 해도 형을 내보낼 수 없는 문제라고 쳐요. 살인. 네. 근데 살인의 동기가 너무 납득할 만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내보내줘요. 집행유예로. 네. 얼마 전에 그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장애가 있는 자식을.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암에 걸려서 아들이. 애가. 그러니까 부모가 또 자기도 죽게 생겼고 너무 안 좋아 상태가.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같이 죽으려고 애를 먼저 죽이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기 살았어. 아.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좀 불쌍하잖아요. 이거는 네. 애를 뭐 미워서 죽인 것도 아니고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수발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한 행위잖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정상 참작을 한다면서 형을 아주 최고로 낮게 하고 심지어는 검사들도 기소를 거기서 항소를 안 해. 아. 검사들도 보기에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이거 살인이기 때문에 거다. 실형이 나온다든가 이랬거든요. 한국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판사들이 이걸 악용할 수가 있긴 한데 정상 참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한국은 동기도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외국은 동기보다는 행위를 따져요. 행위. 그 행위 자체를 더 따져요. 네. 동기가 좋다 하더라도 행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의 뭐 애누리가 없는 편인데 한국은 동기가 만약에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하다 싶으면 행위가 좀 세도 상당 부분 선처하는 그런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막 드라마 같은데 보면 얘는 동기가 없잖아 동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를 하고 싶은데 정황상 얘가 살인을 저지른 건 맞는데 동기가 파악이 안 되면 기소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죠. 형사 쪽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범죄 쪽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한국인은 힘보다 도덕에 승복한다 이 얘기는 이게 사례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인인 가세 히데아키라는 사람이 자기 책을 쓰면서 한국에 대한 책을 쓰면서 한국어에는 항복했다는 말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한국에는 항복했다는. 항복했다는 말이 없다. 근데 사실 있긴 있죠. 왜 없겠어요. 항복했다는 말이 있긴 단어가 있죠. 있긴 있죠. 단어는 있긴 있죠. 근데 일상에서 안 쓰는 거지. 그 레슬링 같은 거 할 때. 뭐 이제 운동 경기 할 때. 그렇죠. 그런 때 달리기 하다가 항복 하고. 어른 때 할 때. 항복. 그런 거 이제 장난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진심으로. 근데 일본에서는 서로 막 싸움을 해. 치고 받고 막 싸워. 그러다가 지면 항복한다 그래요. 항복하겠다. 그런 건 없죠. 일본 만화나 영화 드라마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 일본에?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일본 드라마를 좀 봤는데, 네. 막 때리면서, 넌 근데 왜 항복 안 하냐? 힘이 없는데. 네. 항복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걔. 태연하게. 그러니까 얘들은 일상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서양에서도 쓴대요. 아이스랜드 그런데요. 도저히 안 되면. 한국 사람들은 서로 막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막 붙다가 내가 졌어. 힘이 딸려서. 그럼 뭐라 그래요? 항복한다 그래요? 어디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어. 두고 보자. 막 뛰면서. 가만 안 둘 거야! 다음에 또 와! 막 이런 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승복을 안 한다는 얘기죠. 힘에는. 진심으로 승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복했다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졌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항복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진심으로 승복을 안 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에 승복하냐? 도덕에 승복합니다. 도덕. 그래서 시시비비 가리는데 엄청 집중해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 매우 공감되네요. 이게 개인주의 문화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투를 한단 말이에요. 안 되면 총 갖고 서로 쏴요. 20보 뒤에서 딱 돌아서서 이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죠. 네, 끝난 거예요. 뭐 좋은지 나쁜지 네. 상관없이. 일본도 문제가 생기면 칼 꺼내서 싸워요. 네. 우리는 그런 경우는 죽었잖아요. 그럼 아들이 복수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개인주의 문화권이라서 그래요. 개인주의 문화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개인 간 갈등과 분쟁은 힘을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각자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한국같이 우리주의 문화권 혹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그런 데서 성장한 사람들 살아온 민족은 개인 간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이거는 힘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럴 필요도 없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으니까. 네. 그래서 공동체를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기준점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규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강한 집단일수록 도덕이 우세하고 개인주의가 우세한 집단일수록 법과 힘과 법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고소고발의 왕국이 되고 한국도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공동체주의가 다시 살아난다면 한국 사람들도 이제 법 같은 거 다 없애고 그럴 거예요. 불필요한 거는. 그렇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승복하지만 힘에는 잘 굴복하지 않는다 거의 뭐 이런 거죠. 생각해보니까 일진들도 싸울 때 힘에 굴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이 사람이 굉장히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힘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 힘이 이제 무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의로움이라고 하면 안 되게 일진들이 정의로움이 없지. 뭐랄까? 하여튼 뭔가 그러니까 리더십 그런 카리스마. 카리스마. 사람들이 또 인정하는 어떤 그런 그런 거면은 바로 항복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일진들도. 그래도 우리는 항복한다는 표현 안 쓰죠. 항복은 안 하죠. 항복한다는 표현 안 써요. 항복은 안 하죠. 그래. 인정할게. 너의 그래, 힘 뭐 너의... 이런 거. 근데 한국 사람도 그런 표현도 잘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힘이 세다는 걸 인정하기 잘 안 해요. 아. 일본 만화에서 많이 나와요. 일본에서 계속 나오거든, 이게. 네네. 네가 힘이 세다 이런 걸. 아니, 일본 만화를 좀 다시 봐야겠어. 이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잘 인정 안 하고. 그런 거야? 지금 또 분하다 뭐 이런 거. 네, 이런 분하다. 아, 분하다. 네. 내가 이 힘의 지단이. 그러니까 이런가? 정의에 의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힘이 세서 싸워서 지면 그거는 이제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도덕적으로도 자기가 이제 어쨌든 문제가 있는데 졌잖아. 그럴 때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않고 그냥 힘이 단순히 세서 나를 팼어. 그러면 인정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는 영화 속에서 만나도 진짜 아주 답답하고 화가 네네. 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강대국 사람들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웃기더라. 네, 그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이제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네. 미국 사람이라 안 그래요? 네. 미국 놈. 미국 놈들. 양키. 네.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뭐 쪽발이, 뭐 외놈. 중국에 대해서도 좀 마음에 안 들면 떼놈, 짱깨, 뭐 이러기도 하고 로스깨 이러잖아요. 외국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엄청난 강대국들인 거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근데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사실 지네가 봐도 별거 아닌데 그 강대국들에 비하면. 근데 그런 강대국 사람들을 막 그냥 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외국 사람들은 그런 강대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외경심 같은 거, 네.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동네 아저씨도 막 욕해요. 양키 새끼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쪽발이 새끼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이렇게 강대국 나라 사람들 어떻게 이 평민들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까.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힘에 의해서 승복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 일본, 뭐 중국이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가 굴복한 경우는 없어요.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나으면 굴복하는데 도덕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나은 게 없거든요. 그 나라들이.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수하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강대국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사대주의를 하는 일부 세력들은 있지만 그건 이제 집권층이고 대국민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 그런 거 별로 네, 신경 쓰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저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음 마지막 질문 할까요? 네. 한국인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아예 인간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런 한국인에게 은혜란 무엇일까요? 의리죠, 의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의리 없는 놈. 배신한 놈. 배신한 놈. 예. 네. 한국에서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의리 없는 놈이에요. 의리 없는 놈. 이 의리 없는 놈. 이런 게 아주 심한 욕이거든요. 인간이 아니죠, 이거는. 네. 그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인간이 대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적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보통 의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이제 자발적으로 지킨 거예요. 양심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받거나 뭐 아니면은 사랑을 받거나 이랬을 때 그걸 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의 보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도리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안 했을 때 의리가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의리를 안 지키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은혜 갚은 까치처럼 목숨을 바쳐서라도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뭘 의미하냐면 한국인이 의리를 좋아하고 중시한다는 것은 양심과 도덕을 중시한다는 것의 표현이죠. 근데 외국에는 이런 의리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번역이 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네. 의리? 네. 네, 외국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계산적인 거고. 계산적인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계산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뭔가 신이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줬어. 그럼 나는 똑같이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100배, 1000배 갚아야 된다. 그게 똑같지도 아니야. 그게 은혜 갚은 까치의 본질이에요.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네. 그 은혜 갚은 까치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다리 한 구렁이로부터 새끼를 구해줬는데 아, 맞아. 그 까치들은 머리로 가서 들이박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100배, 1000배로 똑같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네. 상대방한테 뭐 빚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해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은 걸 보면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10달러짜리 음식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거의 정확한 10달러치 사준대요. 너무 저기 정이 없다. 네, 나중에 그 알게 되면 정 떨어진다고. 아, 완전 정 떨어지는데? 아닌 척 하면서 딱 맞춰서 10달러에 사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벌써 진짜 정말 막 상상하기 싫어졌어.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내가 만 원어치를 얻어먹었으면 돈이 있을 경우 네.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어한다고.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왜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 잘 나가 이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고마우니까. 고마워서. 고마우니까. 나 어려울 때 밥 사줬거든. 고마우니까 그다음에는 뭐 무제한으로. 10년이 지나 찾잖아요. 막 찾아서 갚으려고 네.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렇죠. 그러고. 그런 프로가 또 우리는 되게 많죠. 예능 프로그램. 의리 프로. 보면서 막 내일 인사처럼 막. 아니 어떻게 살고 계셨어요. 그때 너무 고마웠잖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을 무료로 차려주셨다든지. 그치. 그냥 태워줬다든지. 그런 거 완전 뭐 한국인들 미치는 프로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나도 막 갚고 싶어가지고 또 옛날의 그 추억들을 돌이켜보면서 맞아 그때 그분이 있었지 잘 살고 계실까 뭐 이런 거 또 많이 했었죠. 한국인한테 진짜 의리와 은혜라는 거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가치 아닙니까? 기본 가치. 기본 덕목이죠. 네, 덕목.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한국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마 충분히 모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 한국인의 우리가 있다 책을 하면서 계속 이제 댓글 중에 반응이 뭐냐면 지금은 안 그런다거든요. 지금은 안 그런다는 얘기는 요 책 끝나면 다시 다룰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민족성 갖고 있다 이런 거를 다시금 자각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오랫동안 6편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내용을. 네.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주 도덕성에 대한 공감이 엄청 높았는데요. 오늘은 낙천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역사 기록이나 외국에서 말하기를 한국인은 낙천적이다 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다던데요. 이 이야기들의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 기록에 보면 뭐 다들 예전에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음주가무를 즐겼다? 이것도 낙천성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음주가무 근데 우리나라만 즐기나요? 아니, 다 좋아하잖아요. 워낙 즐기니까. 워낙 즐기긴 하는 거 이게 차이가 나니까 이게 외부에서 압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좋아하긴 한데 너는 좀 너무 좋아하더라 이런 그치. 거요? 그러니까 뭐 3박 4일간 뭐
음주과물을 즐겼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신라의 어떤 축제는 한 달을 이상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그게 대단했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저 사람들은. 농번기 끝나면은 한 번 일주일을 이제 다 마을잔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게 오죽했으면 이런 음주과무에 대한 기록이 계속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900년대 초반 한국에서 근무했던 러시아 외교관이 있습니다. 미하일, 이름이 알렉사드로 포비치, 알렉사드로비치 포지요. 이름도 엄청 길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러시아. 러시아.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완벽하게 몰락하였을 경우에도 희망을 가지면서 불행을 굳건하게 견뎌낸다. 이런 이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낙천적인 민족이라는 얘기죠. 또 여자 언더우드 있어요. 여성 언더우드라고. 1904년에 상투의 나라라고 우리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기행 비슷하게 여기 이제 살았던 분이니까. 그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아일랜드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뭐라 낙천적이다. 태평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감정적이고 인정 많고 친절하고 너그럽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낙천적이고 태평스럽다. 1904년에. 1904년에 네. 출간된 책에서.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한국의 우호적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국을 미워했던 그러니까 반한적인 일본인들도 얘기했어요. 뭐 예를 들면 다카하시 도루 같은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반한적인 일본인인데 낙천성이 한국인의 민족성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되게 싫었나 보다. 그 부분이 되게 싫었나 봐요. 그래 싫었나 봐요. 그죠? 그리고 김재은 씨라고 한국인 학자인데요. 20세기 초반부터 후반까지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이제 기질 이걸 연구한 논문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낙천성이 포함돼요. 외국인들이 그걸 꼽았다는 거죠. 낙천성을. 또 민족계조론 주장했던 이광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한국인이 낙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공연 같은 거 하려고 한국에 오는 외국 그 연주자들 있잖아요. 클래식 쪽이든 어떤 팝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낙천적이라고 계속 얘기했다. 진짜요? 기억이 나와요. 아니 공연 왔다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아니 뭐 공연을 보든 사석에서 만나든 거리에서 대화하는 보든 내용이나 그 과정에서 평가 중에 낙천적이라는 얘기를 진짜 신기하네. 많이 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일본인 미치가미 히사시라는 사람도 한국인은 밝고 역동적이다. 이렇게 낙천성이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평가. 그리고 자타공인 평가. 신기하네요. 왜냐면 우리는 평소 생활에서 낙천성을 느끼진 않잖아요, 서로. 네, 그게 네. 굉장히 낙천적이구나?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인이란 집단을 통째로 보면은 낙천성을 발견한다는 거잖아요. 네. 개별로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다. 개별로 그렇지만 어쨌든 집단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데요. 일본인 기록엔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인을 징용당해서 젊은이들 끌려왔는데 거기서 놀더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렇죠. 거기서, 해야죠. 거기서도 히히덕거리고 놀고 농담도 하고. 그렇죠. 징용당에 와서. 네. 예전에 되게 그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양키들은 모른다라는 민중가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주한미군과 싸울 때 왜 우리가 그 투쟁하는 전선에서 노래하고 춤추는지 너네는 모를 거다 이런 아주 명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그때도 노래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부를 때 자부심 막 넘치더라고 그 문구가. 그게 우리한테 왜 그렇게 자부심 넘쳤을까요? 그 뭔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무원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 그렇죠. 폭력 집단들은 맨날 막 니네는 각박하고 각박하고. 근데 우린 웃으면서 싸워. 왜냐면 이길 거니까. 그런 승리를 보여주는 거 이길 것도 그렇고 정의롭잖아. 나쁜 짓 하면서 그게 못하죠. 그게 자부심이군요. 네. 도둑질 하면서 노래 부르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낙천적이어도. 네. 옳은 일을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또 소산할 구멍이 있다. 있다. 네. 아, 이것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속담이죠. 그러죠. 늘 위기가 찾아오면 찾는 속담 아닙니까? 네. 도대체 하늘의 구멍은 어디냐면서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뭐 요즘에는 대부분 그런 거 말잖아. 이제 옛날에는 애들 낳을 때 그랬잖아요. 자기 밖으로 다 깎고 태어난다. 얼마나 낙천적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차피 다 먹고 산다고. 걱정 없어. 뭐 사람이 다 살게 돼 있지 죽게 돼 있냐. 요즘엔 좀 죽었지, 그 얘기가. 이 얘기가, 아, 그니까, 태평스럽다. 이거랑도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집신도 짝이 있다고. 아, 그런 느낌으로 또. 그것도 굉장히 낙천적이네. 집신도 짝이 있다. 그렇네. 그 속담이 진짜 낙천적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네. 아, 너무 공감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낙천성의 상징이 풍자와 해야. 이거잖아요. 네네.
이 유명한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유명하죠, 그러니까. 유명하죠. 언어 유희나 뭐 이런 거에서는 몽골이 압도적입니다. 네, 욕도 그럼, 세상에 제일 많아요. 일성열차. 대백과사전이죠. 욕 백과사전. 그렇죠. 욕은 지역 만들면 다 욕이죠. 뭐. 네, 네, 네. 스토리텔링도 있고 나름 네. 욕이. 다른 나라들은 욕이 되게 빈곤해요. 네. 별로 없어요. 맞아요. 일본은 빠가 정도가 제일 많고 욕이 식시오 뭐 몇 개 없어요. 한 세 개 정도 있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있어요? 한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풍부하게 있어요. 그게 이게 그러니까 칙쇼 뭐 예를 들면 버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잘 당기지 않잖아요. 그 용어에 섬세한 심리가 그러니까 감정이 서로 다 다른데 이건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지어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이나 하고 싶지 막 지금 그것도 되게 창의적이라지 말할 수 있거든요. 유럽이나 일본 이런 애들은 수틀림은 칼질했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욕이 많이 발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구나. 주먹이나 칼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화로 욕을 하는 거야. 이 자식들 쫙 이렇게. 근데 한국은 주먹질 안 하잖아요. 그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런 거죠. 나 말리지 마. 말리지 마 하는데 계속 말려줬으면 하는 마음. 도덕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먹질 안 하는데 화는 나. 갈등이 생길 때. 그 다채로운 마음을 표현을 해서 말로 짓눌러야 되는 거죠? 짓누르든 자기 해소. 아, 그 해소. 감정도 해소하고, 상대방한테 자기 마음도 표현하고, 뭐 이러면서 말싸움도 하고, 재미도 보고,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욕이 발달한 거예요. 네. 지금 폭력을 덜 썼기 때문에. 폭력을 많이 쓰면 오히려 욕이 발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이걸로 한번 나중에 세계의 욕을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겠어요. 언어가 발달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감정적인 거나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언어화 하는 것은 되게 고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욕이 발달한 것은. 근데 풍자와 해악의 핵심은 웃음이에요. 웃으면서 조롱하고 웃으면서 폭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머랑 이제 비슷한 성질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그럴 때 그것을 이렇게 웃으면서 안 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짜증을 팍팍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웃으면서 유머로 푸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낙천적인 사람들이죠. 대체로. 화에 이렇게 짓눌리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배층이 막 추탈하고 그런 건 있었으니까 옛날부터.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때 막 울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래 안 되면 막 칼 들고 가서 막 죽이고 이러는 거였다면 한국 사람도 웃으면서 막 조롱하는 거죠. 근데 그 웃을 수 있다는 거는 여유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낙천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앞에서 쭉 얘기했던 한국인 민초들의 힘. 힘이 제일 센 나라였다.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웃으면서 조롱하고 그랬겠죠. 음주 가문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흥이 나니까. 아 그걸 하면 흥이 나니까. 아니 흥이 나니까 하는 거예요. 아 흥이 나니까 음주 가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음주가 흥이 언제 나냐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됐을 때. 우리가 됐다는 느낌이 나면 흥이 나고 한국 사람들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음주가무가 나 따라오는 거 자연스럽게. 그게 또 있어줘야 시너지가 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감정이 고양된 거를 단순한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노래고 춤이거든요. 인류 역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음주가무로 가는 거죠. 거기 술 한잔 들어가면 더 좋으니까. 아니, 촛불에 가면요. 앞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럼 꼭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춤 사위가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아요. 다들 다 자기만의 어떤 그 쪼가 있어요. 근데 수천 명이 모인 장소에서 혼자 일어나서 춤추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개의치 않죠. 그 네. 사람이 일어나는 순간 저절로 사람들이 따라서 또 일어나서 또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해. 이게 정말 독특한 환경이 그 모양 아니에요? 우리화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흥이 나면서. 그 옛날에 고속버스, 관광버스 춤 유명했거든요. 한국이. 네. 아줌마들이 관광버스가 처음에 출발하는 순간부터 얘가 춤추기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춰요. 맞아. 버스가 되게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게 법적으로 금지될 정도면 기도하다가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리에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입석금지. 왜 생겼어요? 우리가 하도 춤을 춰서 그런 거잖아요. 버스를 출발하고. 거의 그 광란의 버스가 돼버려버려요. 그거 하러 여행 가는 거죠? 네. 그 여행에 관심 없어요. 버스에서 그거 하려고 아줌마들이 갔단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관광지에서 춤판 항상 벌어졌고. 근데 그렇죠. 금지시켰단 말이야. 정부에서 자꾸. 너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노래하고. 네. 그래서 한국은 많이 죽었는데. 북한이 북쪽에 가면 지금 그대로 해요. 네. 북한이 가면은 진짜 돗자리 깔아놓고. 춤추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어느, 어디에서나.
어디에서? 우리도 진짜? 그랬어요. 아. 예전에 금지, 그랬죠. 금지되기 우리가.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래방에 숨어 사잖아요. 아. 좀 쪼개져서. 근데 옛날에 한국도 그랬어요. 금지되기 전까지는. 막 버스만 타면 난리를 쳤죠. 그렇죠, 그렇죠. 또 생각해보니까 음주 감호가 꼭 막 이렇게 놀고 막 이럴 때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선 재지내고 뭐 이런. 장례식 같은데. 그리고 우리 춤, 한국 무용 같은 거 보면 되게 슬픈 장면도 춤으로 승화시키는 것들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춤이 꼭 즐거움 아니더라도 그런 슬픈 감정도 되게 춤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장면들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정이 고양되면 그 일상적인 언어로 안 되고 춤이나 몸으로. 노래나 이런 거로 나와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비탄만 있느냐 아니면 흥겹냐 이런 거 관련인데 보통 한국인의 음주감은 비탄은 아니고 약간 이제 광란의 분위기에서 있어서 그렇지 흥이 나서 신이 나서 노는 그래서 신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그렇죠. 신이 이제 신들렸다 할 때 신자인데. 아~ 예. 신이 들어온 것처럼 빙이 된 것처럼 신난다 이런 거예요? 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인데. 현재는 뭐 이제 일상적이네요, 그냥. 통속적인 언어가 됐는데 어쨌든 신난다와 신들렸다, 뭐 신이 그렇군요. 내렸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흥에 겨워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노래방 문화도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원래 일본 가라오케 문화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건데. 네. 일본 같은 이제 술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는데 우리는 거의 가족 노래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가서 명절에도 노래방 가야 되고 그리고 노래방이 처음에 생겼을 때 다 어색해했단 말이에요. 다 기억나세요? 뭔가 어느 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라니까 그게 되게 누구랑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어색했었는데 확 불이 붙으면서 지금은 뭐 1인 노래방도 생길 정도니까 노래 미친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 노래 못 부르면 미친 사람. 아, 노래 진짜 시골만 가면 다 노래를 너무 잘하셔, 그죠? 그 종류가. 네, 잘해요. 네. 이 몸이 아예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이면 술 한잔 들어가면 바로 노래 나오고, 이제 노래 나오다 흥의 경험은 일화 춤추고, 그게. 노래 못하면 그 자리에서 빠져야 돼요. 네. 얼마나 구박받는지 모르겠어요. 보편적 정서 문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노래를 또 부를 때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문을 떼지만 어차피 다 같이 부를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냥 누가 흥을 높여줘라 이거지 막 장기 공연 보듯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만 해도 자기가 노래 부를 때 따라 부르면 싫어하거든요. 왜 방해해. 그렇죠. 한국 사람 좋아해요. 좋아하죠. 자기가 부를 때 따라 부르면 자기가 좋은 노래 선택했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꼭 합창 같이 하고 그래요. 아, 그렇죠. 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합창. 혼자 발라드 만약에 선곡했다 그러면 걔는 이제 노래방에 그렇죠. 같이 들어갈 그렇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눈치가 없고. 그래서 메들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하는 거. 떼창하기 위한 메들리. 우리 약간 노래 미친 사람들 진짜.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인은 낙천적인 거예요? 낙천적은 우리 문화가 우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낙천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낙천성의 특징이 핵심이 뭐냐면요. 그냥 항상 즐겁게 생활하면서 저절로 좋은 미래가 올 거라고 기대하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유 윤석열 어차피 죽겠지. 뭐 때가 되면 죽겠지. 지금 배 나온 거 보니까 죽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해. 그걸 기대하면서 집에서 맨날 즐겁게 사는 거야.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낙천성이 아니에요. 막연한 그냥 낙관인 거죠. 이제 낙천성의 핵심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이나 비관에 빠지지 않고 명랑하고 생기발랄하게 살면서 용기 내서 핵심이 이겁니다. 끝까지 싸우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의지가 동반될 때 그게 낙천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감히 나무에서 떨어질 때 기다려서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 거는 낙천성이 아니고 발로 감나무를 차든가 아니면 기어 올라가면서 즐거워하는 게 낙천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천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실천하면 좋은 미래가 올 것이다. 미래가 더 좋은 미래가 더 빨리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할 때 낙천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조건에 생길까? 혼자 살아가는 사람한테 생기기 힘든 거죠. 그러네요. 혼자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게 무력하니까. 우리가 돼서 살아가는 집단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힘이 좋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자연을 개조할 수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노동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노동가요가 나왔잖아요. 민요가. 민요도 흥겼거든요. 일할 때 뭐 우울하게 이게 부르면서 일하겠어요?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의 힘, 특히 우리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낙천성인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낙천성의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 자기에 대한 믿음. 한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우리 생활을 해왔고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돼서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나온 경험들이 있어요. 항상 헤쳐나왔고 외적도 막아냈고 이런 데서 우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해낼 것이 없다라는 이 잠재의식이 있죠. 그게 한국인의 낙천성의 저는 힘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낙천성이 생기려면 세상을 안 좋은 곳으로 본다. 위험한 곳으로 본다면 낙천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관하겠죠, 그럼. 인간을 불신하면 절대 낙천성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은 다 악마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낙천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지옥처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우호적 감정이 있어야 낙천성이 생겨요. 아, 사람은 지금은 미친놈들 많지만 조금만 조건이 갖춰지면 인간은 훌륭한 존재야. 착하게 잘 살 거야. 이런 인간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어야 낙천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인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인간 중심성이 강한 민족이죠.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굉장히 좋게 봐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낙천성의 배경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믿음 외에도 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 한국인이 이제 인간을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도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 특히 우리를 믿는다. 여기에서 낙천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다섯 가지 민족성을 보니까 다 연관이 돼 있는 우리주의로 인한 네. 파생된. 근데 맞습니다. 이게 있어서 이게 더 발현되고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뿌리는 우리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성. 그게 모든 걸 낳는 어떤 뿌리라고 보시면 되죠. 네. 선생님이 이제 민족성을 연구한 이유가 이러한 민족성이 더욱 발현되는 사회가 한국인이 본성적으로 요구하는, 바라는 사회고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내용 중에 이제 한국인은 절대 이상사회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 말은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을 포기한 한국인은 이미 한국인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 너무 단호하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민족성이 결국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수렴이 됩니다. 모여요. 한 곳으로. 이게 있어야 내가 자연스럽게 그게. 이 다 가지 속성이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지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만 보면 한국인들 우리성 있잖아요. 네. 즉 우리가 돼서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돼야죠. 그렇죠. 모두가 우리가 되는 세상. 그게 이상사회잖아요. 간단합니다. 사실 모두가 우리가 된 사회가 한국인이 꿈꾸는 이상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성 때문에라도 이상사회를 포기할 수 없겠죠. 또 인간 중심성을 보더라도 인간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주인 된 세상이 이상사회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주인 된 세상. 인간이 주인 된 세상. 한마디로 우리로 뭉쳐서 인간이 주인이 된 평등하고 화목한 사회가 이상사회라고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 인간 중심성 때문에라도 이상사회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비종교성도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에 기여하는데 한국인은 이상사회가 현세에서 실현된 모습 보고 싶어합니다. 내세에서는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게. 네, 별 관심 없어요. 현세에 꼭 실현돼야 돼요. 네. 그리고 현세에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요. 현세에 안 되면 내 후대라도 해야 돼.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내 후대가 내 자손들이 이어서. 뭐 내가 죽어서는 상관없고. 지독하게 현실주의자. 현세주의자라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신이 이상사회를 선물해 줄 거란 기대를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힘을 할 수 있다. 인간의 힘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점에서라도 이상사회에 대한 포기가 없어요. 네. 나중에 신이 줄 거다 그러면 이제 아 그래 그러면 기다리지 뭐 이런다든가 아,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했어 이것도 없어요. 그냥 해지셔서 반드시 해야 돼. 자 그런 점에서도 이상사회에 대한 지향이 높고 도덕성도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바란 이상사회는 어떻게 보면 도덕성의 견제에서 보면 도덕적인 사람이 가장 높은 평가받고 도덕에 의해서 하나로 뭉치고 도덕에 의해 굴러가는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는 무슨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죠. 모두가 우리가 된 세상이죠. 그러니까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이상사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된. 마지막으로 낙천성도 그렇죠.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이고 이상사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자기 힘으로 그 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결국
이상사에 대한 열망으로 귀결되는 거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옛날부터 이상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던 겁니다. 유난히. 홍익인간도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이상사에 대한 지향이라고 봐요. 그 다음부터 뭐 쭉 계속 나와요. 대동세상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늘 있죠. 정치인들도 네. 늘 그 세상을 얘기를 하죠. 네네네. 이게 어떤 이제 법적인 제도, 이런 개선, 이런 부분 말고 큰 틀을 던지는 사람.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상을 제시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됐었던 것 맞습니다. 네. 그런 정치가 좀 필요하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사람을 중심으로 도덕적으로 살면서 낙관적인 미래를 직접 만드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한국인의 이상사회 실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한지 또 마지막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인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긴 한데,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 사회가 한국인의 민족성과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정반대예요. 달라요.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국인의 민족성은 파괴되고 그로 인해 한국인들은 고통을 받게 되죠. 한국 사람들이 90년대 이후에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 정신건강이 엄청나게 악화되고 사회 병리 현상이 증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사회적인 악은 9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그 이유가 뭐냐. 신자유주의가 우리 민족성과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이걸 파괴합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민족성을 상실하고 한국인이 아니게 되든가 아니면 인간성 자체를 상실해서 완전히 망가지든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는 너무 강해요, 사람들이. 민족성이 훨씬 강해요. 네. 그래서 저는. 신자유주의가 못 이겨. 네. 저는 깨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그래왔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끊임없는 항쟁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싸우고, 버티고, 뭐, 몽고가 유일하게 지배를 못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의 모든 곳을 점령했던 나라가 한국만큼은 점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치를 허용하는, 인정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지금의 이 시기도 저는 극복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이러한 한국인의 잠재적인 열망,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 세력 또는 지도자가 좀 부재한 것이 있다. 사실 한국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또 지도자에 대한 이 열망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센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그 미륵불이라고 있었어요. 미륵불 사상. 우리나라 이 돌아다니다 보면 사방천지 미륵불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불상? 네, 미륵불. 근데 미륵불이 불상 중, 불, 그 불교에 있는 그 뭐랄까요. 불 중에서 어떤 걸 관장하는 불일까요? 미래불에 미래불. 미래불?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나서 인간을 구원하는 부처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지도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도자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심취한 게 언젠가는 미륵불이 와서 나타나서 이상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그러면 우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그 꿀 빨자 이런 게 아니고요. 미륵이 나타나면 힘을 합쳐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출현에 대한. 중심이 딱 생기면. 네, 열망이에요, 열망. 우리를 구원해 줄 미륵불의 출현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용이 먹은 놈이 그 궁예인가? 후국으려 세웠던 궁예가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뻥쳤잖아요. 관심법 쓰는 거. 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궁예 밑으로 확 컸잖아요, 얘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가 한 시절을 풍미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미륵불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싸우잖아. 그걸 봐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상, 지도자를 열망하는 것은 결국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지도자. 내가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지도자를 필요로 했다는 것인데 그게 이육사 시인의 광야에서라는 시로 표현됐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사상. 교과서에서. 그 다음에 뭐 선구자에 대한 어떤 열망. 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의존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뚫고 나가려면 앞에서 이걸 이끌어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진주 지휘는 해야 되니까. 그럼 그러니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에 대한 열망도 그만큼 세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또 신기한 게 그 지도자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이제 타고난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안에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빚어지죠. 지금도 이제 여러 지도자형 인물들을 막 빚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지금 썩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때, 그리고 이 국민들의 열망과 실천이 합치가 될 때, 네. 그때 세상은 바뀐다. 폭발하는 거죠, 완전히. 네, 오늘 뭐 희망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뭐 우리나라 민족성이 뭐 1, 2년 안에 만들어진 민족성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뭐 30년 정도 아닙니까? 뭐 금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인상적이네요. 전혀 안 맞다. 민족성, 우리 민족성과 신자유주의는 조금 안 맞는 게 아니고 상극이다. 몰아내야 된다. 네, 그 인상적입니다. 반드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함께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궁금하셨던 그런 민족성을 가진 우리가 왜 이 모양이냐, 드디어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는 풍요 중독 사회라는 책으로 방송을 할 건데요. 책을 미리 구매하셔서 사전에 읽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사연들이 도착하고 있는데 짧은 사연이라도 저희 꼭 다루니까 주저하지 말고 사연을 보내주세요.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입니다. chungnami0000 청남이000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